여러분 채팅 좀 올릴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제 길게 좀 얘기 안 하고 좀 이렇게 막 중요한 것만 딱딱딱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탈북 스토리가 1시간 넘게 걸립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2시간. 자, 저는 탈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탈북자인 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제 이름이 지금 아프리카 이름이 지금 본명이에요. 본명 손범향이 이름이 이제 북한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인데, 제가 이만감이라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 알죠, 여러분? 거기에 제가 나갔었습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나가가지고 저는 이미 북한 사람인 걸 밝혔어요. 밝혔고 저는 거기서 이미 나가가지고 인증을 했기 때문에 알 사람들 다 압니다. 제가 북한 사람인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내 이름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물론 그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참 많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근데 성형은 아니에요. 화장이랑 각도랑 조명 때문에 이게 얼굴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실제 얼굴이 훨씬 이뻐요.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옛날에 제가 이제 미군고 시대 때 김정일이 이제 김일성이 이제 죽고 김일성이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김일성이 때는 우리가 밥을 먹고 이제 굶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대신 이제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정치를 하면서 미군고비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죽고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제 자식을 버리고 이제 또 부모님을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초기 때는 우리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가지고 식량을 구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정일 때죠. 김정일 때 우리는 되게 어렸고 우리는 그때 10살 때였고 나는 10살이었고 내 동생은 8살이었고 언니는 14살이었어요. 언니가 딸만 셋이었고 아들이 한 명이었는데 자식만 해서 이제 총 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애 이제 덜 지난 동생은 남자 동생이었는데 그 애는 이제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옥수수 밭으로 가가지고 옥수수 훔쳐올 때 그때 그날 밤에 동생이 이제 죽었고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죽었습니다. 아파서. 근데 북한에는 이제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병원도 그렇고 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그때 당시에 언니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공급이었냐면 병원에 가면 약이 없었어요. 약이 없으면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약이 있어야 수술을 해야지. 그래서 그걸 못해가지고 언니가 갑자기 14살에 죽었습니다. 죽고 그걸 어떻게 죽었냐면 이제 엄마가 탈북을 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총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엄마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 초창기 때였어. 완전 옛날이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30살인데 그때였으면 언제 적이니? 엄마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식량이랑 막 구해온 적이 있어요. 구해와가지고 그걸 한동안 먹고 살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엄마가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또 식량을 구해오다가 잡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보육부에서 다 뺏긴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엄마 마증을 오려고 이제 엄마 마증을 오고 있었는데 엄마를 중간에서 만났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보육부에 가가지고 이제 며칠 만에 나왔나 봐요. 그때 이제 들어가자마자 나왔나 봐요. 나와가지고 엄마를 만나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가 중간에 언니가 진짜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머리 아픔이 그냥 간단한 머리 아픔인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언니를 이제 얼리고 얼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집까지 걸어가려면 6시간 정도 걸리니까 내가 살았던 곳이 함경북도 언성군 사이 담배 농장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함경북도 언성군이긴 한데 가장 끝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산 밑에 있었거든요, 집이. 거기까지 걸어가려면은 강안역이라는 게 있어요. 함경북도 언성군 그쪽에 강안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게 7시간에서 8시간 거의 가까이 걸려요. 그러면은 엄마를 중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택시라든가 또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고 개인차 그런 거본 적도 없고 오직 우리가 타본 게 있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달구지, 이제 소달구지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뚜락떡어가 있어요. 북한에 뚜락떡어 있는데 여기 말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뚜락떡어에 퉁퉁퉁퉁퉁퉁 거리면서 이제 요즘에도 이제 한국에도 촌에 가면은 그 가끔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타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소달구지 같은 경우는 소가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몰고 가는 건데 거기에 뒤에 타가지고 이제 다니는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소는 안 키웠지. 소가 키웠으면 부자였겠지. 그런 식으로 타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걸어가지고 엄마를 중간에 만나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만났는데, 우리 엄마가 이번에도 성공을 하겠지, 맛있는 걸 많이 가져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빈손으로 나타난 거지. 왜냐면 잡혀가지고 다 뺏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징징거리고 있다가 엄마를 만나서 걸어가다가 중간에 언니가 머리 아프다 그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갑자기 엄마가 놀란 상태였고,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가래를, 이제 계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목에서 이제 가래가 끼어가지고, 그거를 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끓으면서 이제 숨을 쉬기 힘들어가지고, 온통 이 가래가 꽉차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심해지니까 아빠가 이제 놀래가지고, 친아빠가 이제 빨대 같은 걸 입에다가 꽂아 넣어가지고, 아빠가 그 가래를 뺐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리 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가지고, 언니가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벽이 있잖아요. 벽이 이런 식으로 안돼 있어요. 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흙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흙을 갑자기 뜯어가지고 그걸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깜짝 놀랐지. 어, 언니가 왜 흙을 먹고 있지? 그리고 언니가 왜 갑자기 이러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무서워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에 언니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된줄 아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한테 했고, 엄마는 그걸 듣자마자 이제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언니 이름이 범순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범순아 진짜니? 진짜네? 했더니 엄마 나 죽기 싫다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둘째 삼촌, 우리가 삼촌이 이제 넷이었거든요. 둘째 삼촌이 의사였고, 셋째 삼촌이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넷째 삼촌은 이제 되게 어린 사람인데 장가는 안 갔었어요. 그런 식으로 삼촌이 있었는데, 둘째 삼촌이 의사였는데 그 둘째 삼촌 때문에 언니가 죽은 거였거든요. 그걸 듣자마자 엄마가 충격을 받고 이제 둘째 삼촌한테 무조건 얘를 살려라 했는데, 이제 내려가자마자 닭을 한 마리 얼려보냈어요. 닭을 한 마리 먹고 언니가 병에 걸렸는데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죽었어요. 죽고 이제 며칠 만에 죽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죽고 엄마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린 아기도 이렇게 잃었는데 자식을 잃었는데, 이다큰 범순이라는 언니가 지금 14살이고 정말 언니는 진짜 똑똑했고 정말 이뻤거든요. 정말 진짜 이뻤어요. 얼마나 이뻤냐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니한테 항상 선녀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범순이는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너무 이뻐도 진짜 너무 이쁘다 이럴 정도로 진짜 이뻤는데, 우리 언니라서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뻤어요. 그러다가 죽고 엄마는 충격을 받고 이제 엄마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다가 이제 며칠 동안 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울지도 않다고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봄양아, 봄이야. 그러니까 내가 봄양이고 언니가 범순이, 봄양이 봄이거든요. 동생이 봄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왔어요 하는 봄이거든요. 그리고 봄양아, 봄이야. 엄마가 이번에 또 중국에 갈 건데 이번에 너네 이제 같이 갈게 아니라 엄마가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너네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아빠한테 좀 이제 같이 있어라. 아빠랑 이제 한두 달에서 3개월 정도만 이제 같이 있어라. 이런 식으로 엄마가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엄마가 탈북을 또한 거죠. 탈북을 또 했는데 그두 달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엄마가 떠나가기 전에 쌀이 요만큼밖에 없었고, 강냉이 쌀이 이만큼밖에 없었고, 감자는 한 20알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식량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엄마가 가고 나서 그 식량을 이제 자그마한 쌀을 있잖아요. 요만한 쌀을 요만큼씩 퍼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산나물을 캐오면은, 이 다행히도 산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산나물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장이 없어서 우리가 해오면 되니까. 근데 북한에도 시내에서는 우리가 나무를 떼가지고 떼려면은 사다가 떼야 돼요, 시내에서는. 왜냐면 산까지 걸어가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무하러 그냥 몇 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리한테 약속을 하고 엄마는 갔죠. 가고 나서 그 식량을 우리가 이제 쪼개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쪼개도 그게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반 정도 되는 거를 아빠가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다 쌀을 주고, 나중에 그 술을 바꿔가지고 아빠는 술을 먹었고, 아빠는 술이 중독이 돼가지고 심각할 정도였어요. 이제 당장 내일 먹을 거 없어도 쌀을 갖다 주고 술과 바꿔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었는데, 산에 가가지고 산나물을 캐와가지고 그만한 쌀을 요만큼 넣어가지고, 그리고 가마에다가 물을 됐다 많이 넣어가지고 멀고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쌀은 진짜 미세하게 보이고, 뭐가 많이 보이냐면 풀밖에 많이 안 보여요. 그거를 그냥 후루후루 그냥 씹으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었으면 탈북을 안 했을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다가 나중에 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었냐면, 감자도 이제 마음대로 이제 삶아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감자를 따로 먹었던 게 아니라, 감자 같은 경우에도 산나물을 데워가지고 이제 그 볶으려고 볶고 있다가 거기다 감자 삶은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한알 정도 넣은 다음에 탕칩니다. 탕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밥을 해가지고 그거를 끼니를 때우는데, 그게 이제 두 달이 되기 전에 한달 정도 돼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한달 동안에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정말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해오고, 옥수수 밭에 가가지고 옥수수를 훔쳐오고, 그거 걸리면 정말 어질나게 쳐맞았고, 그리고 남의 집 가가지고 죽을 훔쳐먹고, 이런 식으로 버텼는데, 그것도 다 걸려가지고 이제는 훔쳐먹는 것도 한계가 왔고,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주워온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대. 그래서 동생한테, 엄마가 두 달이 넘었는데 굶은 지가 얼마 됐냐면, 우리가 굶은 지가, 식량을 못 먹은 지가 한달 가까이 됐었고요. 감자 같은 거 버티다 감자도 못 먹은 지가 2주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얼굴은 얼굴이 아니고 몸은 그냥 뼈밖에 없었고,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정말 힘은 힘대로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였는데, 풀만, 나중에는 풀만 먹었죠. 풀만 먹었더니 이거 이제 풀만 그냥 볶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먹었는데, 기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대가지고 뭐 소금이라든가 뭐 이런 양념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맨풀을 먹어봐요. 진짜 사람이 미쳐요. 이제 그것만 먹다 보면 그냥 풀 중독이 와가지고 얼굴 탱탱 붓고 이게 팔이 붓고, 이게 엄마도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가지고 동생한테, 엄마가 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식량을 구해온 적이 있었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얘기한 적 있잖아요. 북한에 중국이 가면 이제 식량도 주고 밥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야 이제 동생이 봄이니까 봄이야 이제 중국에 가면은 엄마가 이제 쌀도 구해왔고 식량도 구해왔으니까 우리도 중국으로 가가지고 쌀도 구해오고 식량도 구해오자. 우리도 중국으로 가자 이랬더니 동생이 8살짜리 동생이었고 나는 10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동생이 알았대요. 자기도 이제 중국에 가고 싶대요. 왜냐면은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가지고 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국으로 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가지고 식량을 구해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마치 그 때마침 옆집에 사는 오빠가 한 명은 우리 언니랑 동갑이었고 한 명은 나보다 2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4살 그리고 12살. 그 오빠의 형제도 탈북을 한대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식량을 구해온대요. 자기네들 식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빠들한테 갔죠. 가가지고 우리도 이제 중국으로 갈 건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오빠가 이제 큰 오빠가 우리가 같이 가면 이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짐이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은 오빠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넷이서 이제 우리가 있던 황경북도 온성군 사회담배농장 창평이라는 그 지역에서 강한역까지 걸어왔습니다. 7시간, 8시간 동안. 근데 사람이 안 그래도 너무 배가 고픈데 8시간 동안 걷다 보면은 진짜 힘이 없어요. 맥이 다 빠져요. 그러면서 찌꺽찌꺽 이제 겨우겨우 걸어가지고 도착을 했어. 강한역에 딱 왔는데 강한역에 딱 도착을 하면 강한역이라는 게 어디냐면 기차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부분 이제 두만강 기차역 쪽에 있으니까 기차역에 딱 왔는데 기차역에 딱 오니까 이 두만강이 이제 미세하게 보이고 두만강 쪽에 건너가면은 그 이제 집이 있잖아요. 중국 집이 있잖아요. 땅집 있잖아요. 그 땅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되게 가깝다. 이거 되게 이렇게 가까우니까 빨리 건너갈 수 있겠다. 그냥 뛰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옛날이었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땅굴까지 파놓고 지키는 경우는 없었고 그냥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 근데 왔다가 이제 돌아보다가 들어가고 돌아보다가 들어가는 정도? 경비가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들어간 다음에 넷이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논밭을 거쳐가지고 두만강까지 뛰어갔어요. 뛰어가고 그때는 이제 물이 얼마나 몰살이 센지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숨어 있다가 이 상황을 봐가지고 넷이서 손을 잡고 두만강에 딱 들어섰죠. 낮은 물을 들어섰습니다. 낮은 물. 그리고 깊은 물은 우리가 수영할지도 몰랐고 너무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낮은 물을 깊은 물을 들어가 봤자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 뻔했어요. 그래서 낮은 물을 도전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깊은 물은 우리가 빠져 죽을 수가 있고 낮은 물은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은 이게 둘다 이게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우리는 이제 물살이 세긴 한데 이제 물이 낮잖아요. 그리고 물살이 세지 이게 얼마나 센지는 우리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넷이서 손을 딱 잡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일자로 딱 들어갔는데 밀리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나간 거죠. 북한으로 다시 나가가지고 못 건너가겠대요. 자기는 그리고 울면서 못 건너가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 동생을 때렸어요. 때리면서 네가 자꾸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을 안 듣고 네가 여기 시간을 끌면은 우리가 다 잡히는데 봄이야 말 들으라고 하면서 막 잔등을 쳤어. 그것들 애가 죽어도 못 건너가겠다는 거지. 자기가 여기 숨어 있을 테니까 언니랑 오빠들이랑 건너갔다 오래요. 그래서 동생을 이제 풀 속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옆에 풀이 굉장히 높으니까 거기다 숨겨놓고 우리가 셋이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나도 정말 지금도 키가 작고 157밖에 안 되고 그때 당시엔 키가 정말 작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살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뼈밖에 없었거든요. 물에 딱 들어가고 처음에는 일단 양옆에 손잡고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는데 이 오빠들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물살이 점점 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꾸 밀리는 거죠. 밀리면서 자꾸 물과 함께 이렇게 뛰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그 물살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다가 나는 깊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려가지고 상대방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상대방 중국 쪽에 있는 오래된 그 나무가 꺾여가지고 두만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옷이 걸려버려가지고 다행히 살았던 건데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큰 오빠가 먼저 건너온 다음에 저를 건졌습니다. 건졌고 그 당시에 물을 엄청 많이 먹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동생이 숨어 있으면서 그 놀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소리도 질렀고 그 동생 보고 이제 소리 지르면 들어가 숨어 있으라 그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지 아무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아줌마가 우리를 딱 보더니 딱 봐도 이제 북한 사람 이게 티가 나잖아요. 왜냐면 머리가 막 때가 쪼록쪼록하지, 옷들도 다 빵꾸가 났지, 옷들이 다 때가 쪼록쪼록하지. 왜 때가 쪼록쪼록하고 옷이 왜 빵꾸가 나냐면 북한에서는 여기는 한국이랑 다른 게 북한에는 옷 하나 두개 가지고 매번 이걸로만 입어요. 그러면 그 옷이 달고 달고 닳다 보면 그게 다 빵꾸가 나거든요. 그러면 빨래도 왜 옷이 다 때가 있냐면 빨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강변에 가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강변에 가가지고 망치를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고 갖고 와서 말려야 돼요. 겨울에는 특히나 빨래하기가 힘들어요. 강변에 가가지고 얼음을 그 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손이 시리고 얼마나 추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를 잘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빵꾸가 나고 옷이 더럽고 막 이런 거지. 그리고 딱 봐도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게 티가 나니까 이 아줌마가 일단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을. 하얀 쌀밥을. 우리가 상상만 했던 매일 저녁에 매일 밤마다 상상했던 그런 밥을 이만한 상에다가 딱 챙겨주시는데 그걸 딱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먹을 거 상상을 많이 했어도 정말 밀가루 빵 먹어보고 싶다. 강냉이 밥을 제대로 된 그냥 풀이 안 들어간 밥을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도 한번 이 밥을 먹어보고 싶다. 이런 건 상상도 안 해봤어요. 진짜. 왜냐면 너무 귀하니까. 북한에는 하얀 쌀밥하고 이팝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 밥을 딱 차려주시니까 이게 너무 꿈만 같잖아요. 엄마가 말했던 그걸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거니까 와 한국 사람 북한 사람들 아니 중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착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밥을 차려주셔가지고 그걸 정신없이 먹었는데 반찬도 물론 챙겨주셨지. 근데 반찬이 눈에 안 들어온 것뿐이었고 반찬은 먹지도 않았고 오직 밥만 먹었습니다. 밥만 정신없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먹으니까 아줌마가 체하겠다고 솔직히 체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거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동생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내 동생이 지금 두만강 쪽에 숨어 있는데 나머지 밥이 있으면 좀 챙겨달라. 그러면 이 동생한테 갖다 주고 싶다. 내 동생이 이런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이랬더니 아줌마 걱정하지 말라고. 밥도 줄 거고 다 챙겨줄 거니까 마음 놓고 먹으라고. 그러고 나서 다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배낭을 하나씩 메고 왔어요. 이제 큰 오빠도 배낭 하나 메고 왔고 작은 오빠도 메고 왔고 나도 배낭을 메고 왔는데 동생도 배낭을 하나 메고 왔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배낭을 하나씩 다 달래요. 그래서 줬어요. 배낭을 갖고 와야만 이것저것 줄것 같아서 우리가 갖고 온 거니까. 그 줬더니 창고로 들어가시더니 쌀이랑 그리고 기름이랑 자기 자식들이 입었던 옷들이랑 이런 거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가방이 꽉 찼지. 가방이 꽉 찼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이거 딱 맸는데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챙겨주셨는데 욕심 같아서는 다 갖고 가고 싶지. 근데 이제 너무 무겁다 보니까 내가 빈몸으로 두만강 건널 때도 죽을 뻔했는데 하물며 내가 이걸 갖고 다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대 가지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 준 물건 중에서 내가 빼버리면 북한에 가면 손해잖아요. 북한에 가서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보는데 또 다시 어떻게 성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중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구해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북한에 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성공을 해야겠다. 내가 무조건 이거 갖고 가야만이 우리가 당분간 이걸로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나오면서 이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우리가 셋이서 이제 두만강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마치 이쪽으로 건너왔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직 집에 안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도 이쪽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오빠들한테 오빠 이제 우리 엄마가 이쪽으로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엄마를 찾고 싶다. 엄마가 왜 잘하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 엄마를 찾자 했더니 그 오빠들이 이제 어차피 걔네 이제 엄마도 이제 우리 엄마랑 이제 같은 친구였으니까 알았다고 이제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눈에 큰집 있잖아요. 눈에 띄는 집 있잖아요. 학교의 마당처럼 되어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이 정말 진짜 굉장히 컸어요. 순간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마당에 개를 키니까 개가 짖대. 그래서 사람이 나오대. 나왔는데 그제 30살이 되는 아저씨였는데 우리는 10대다 보니까 아저씨가 맞잖아요. 그래서 아직 아저씨가 나왔는데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우리 얘기를 했죠. 이렇게 생긴 아줌마가 언제 건너왔는데 혹시 본 적이 없냐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글쎄다 근데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여기 있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래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집마다 방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방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투를 들으면 북한 사람인 게 아닌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딱 들으니 이게 북한 사람인 거야. 아 우리 엄마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엄마가 여기 있나? 그래서 이 아저씨가 우리를 들어오라는 건가? 이렇게 문득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 이 집에 갔는데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옷도 주고 쌀도 주시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도 당연히 착한 사람들이겠지라고 생각했지. 그 어린 나이에는.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쪽 방, 그 형제는 이쪽 방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길래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 없으면 갈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여기서 일단 자라,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두만 건너가기도 좀 위험하고 하니까, 일단 여기 자고,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아침에 이제 좀 답이 나올 거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 잤어요. 자고 어차피 뭐, 하루 정도 돼가지고 내 동생이 잘못될 거란 생각은 안 했고, 물론 배는 많이 고프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그런 게 없고 밥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혹시 여기서 그냥 우리 엄마가 없으면 그냥 가야 될것 같다. 여기 시간 지체할 수는 없다. 왜냐면 내 동생이 지금 도망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밥을 못 먹은 지도 오래되고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고 빨리 가서 먹여야 된다. 내 동생 잘못될까 봐 두렵다 했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면 시간을 많이 안 뺏을 테니까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만 일단 있어보자. 그래서 그 아저씨 말을 듣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짜 있었어요.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왔냐면 나는 정말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가 두 대가 왔습니다. 차가 두 대가 왔는데 검은 차가 두 대가 왔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제 팔려가는 이제 사람을 팔아넘기는 집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임시매매지만 우리가 자식으로 팔려가는 그런 길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두 대가 왔는데 앞에 있는 차에다가 작은 오빠 12살짜리 오빠랑 그런 나를 태웠고 뒤에 차에다가는 큰 오빠를 태웠습니다. 근데 큰 오빠를 태웠는데 그큰 오빠는 북한 남자가 14살 치고는 키가 170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키거든요. 근데 그 오빠를 태운 거야. 태웠는데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차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팔려가는 게 뭔지, 내가 임신매매가 뭔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이 이제 예감이라는 게 직감이라는 게 내가 어딘가에 낯선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건 진작으로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버럭거리면서 진짜 정신없이 울면서 뗐었어요. 왜 보내달라고. 지금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동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두만강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왜 멀어지고 있었냐면 어떻게 그걸 아냐면 두만강이 여기 있다 치면은 그 중국 쪽에 있는 고속도로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고속도로를 거쳐야만 안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차 안에서 점점 두만강이랑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 내다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울면서 보내달라고. 내 동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서 자꾸 내려달라고 내려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중국말밖에 모르는 사람들, 한족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울고 아무리 뭐라고 짓거리고 아무리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통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미친 듯이 울어도 소용이 없었고. 그러다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를 세우길래 아 내가 너무 울어가지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보내주려고 차를 세우나 보다 이렇게 짐작으로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 그래도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차에 사람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 오빠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남자가 이제 14살인데 170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말 큰 키잖아요. 얘는 팔려 가봤자 얘는 이제 도망칠 거라는 가능성을 믿었나 봐. 그래서 이 오빠는 내려라. 네가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가라. 이렇게 하고 둘만 이제 팔려갔던 거죠. 도착을 한 곳이 어디였냐면 기차역이었습니다. 중국 기차역에. 기차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기타고 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기타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 우리를 데리고 가는 줄 알았지 사람을 또 교체를 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기차역에 딱 가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기타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손을 잡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가지고 3일 만에 거쳐가지고 국경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끝나는 건줄 알았고, 그리고 다행이었던 거는 뭐였냐면, 이제 옆집에 사는 이 오빠가, 물론 큰 오빠는 떨어졌지만, 큰 오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오빠가 작은 오빠도 많이 속상하겠지. 근데 나도 나름대로 정말 힘들었던 게, 내 동생이 지금 도망가기 잘못될까봐, 그리고 집에 어떻게 걔는 혼자 걸어가요. 그밥못 먹은 지 그것도 오래됐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울고 있었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이 오빠가 같은 동네에 살았고, 옆집 오빠였으니까 의지가 됐던 거죠. 의지가 돼가지고 오빠한테, 우리가 일단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자. 내 동생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도망을 치자. 그랬더니 오빠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어차피 나도 북한에 갈 거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을 생각으로 온거 아니니까 이 상황을 봐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치든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차를 도착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쪽에 내 방이 있었고 이쪽에 오빠 방이 있었는데 중간에 오빠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오빠 보고 네 방에 가라. 그래가지고 오빠는 그 방에 갔고 일주일 만에 어떤 젊은 사람이 젊었다기 좀 40대라고 해야 되지. 40대 되는 그런 남자가 와가지고 남자랑 여자가 왔지. 그 당시에도 남자랑 여자가 와가지고 오빠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데리고 간걸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는 자식으로 팔려갔고 그 오빠가 먼저 팔려갔고 그리고 내가 팔려갔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30대 되는 부부였는데 그 부부가 자식을 못 낳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10살이었지만 이제 키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얼굴도 그렇고 10살이었는데 정말 8살, 7살도 안돼 보이는 그런 얼굴 정말 어려 보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30대 되는 그런 이제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고 사갔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3시간 거리가 걸렸어요. 그래가 도착을 했는데 그 집에 딱 가는데 무슨 집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50평이 되는 집인데 이거를 학교라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너무 컸어요. 너무 커가지고 방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또 방이 있고 또 열고 들어가면 또 방문이 있고 방문만 해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집이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침대처럼 높게 지어놨고 거기가 잠자는 것이고 밑에는 무조건 신발 신고 다닙니다. 집은 150평인데 그리고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울기 시작했죠. 왜냐면 집에 보내달라고.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다 한족이에요. 한족. 전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어. 너무 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기사분인가 그걸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나한테 이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필요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 집에 보내달라고 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것뿐이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울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울고 이러니까 지친 거야.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멈추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며칠 동안 울고 눈이 탱탱 붓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고 나도 포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이제 그 아빠, 엄마가 학교를 알아봐가지고 학교를 보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중국말도 못 배운 그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학교를, 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이제 살기 시작된 거고, 그 집에서 우리가 이제 아빠, 엄마가 나를 자식이 한 명이니까 나를 이제 자식으로서 키우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살면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아빠가 이제 자전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은 오토바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무조건 기사분이 이제 저를 데려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항상 멍 때리기만 하고, 말이 나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한자가 뭔지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북한말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멍만 때리다가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굳이 중국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중국에서 그냥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내가 나이가 만약에 많았다면, 내가 20대였다면, 30대였다면은 그래도 북한말을 어느 정도 하면서 중국말을 배웠겠죠. 근데 내가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10살이란 나이였기 때문에 한쪽 말을 배우면 한쪽 말을 까먹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말을 사용을 해야 내가 안 까먹는 건데, 거기에는 오직 조선족이라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 한족이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내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북한말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까먹으면서 이제 북한말을 까먹으면 중국말을 완벽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북한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도망을 쳤고, 도망을 쳐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지고 북한에 갈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마을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알아내가지고 저를 이제 잡아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네 집에 다시 가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학교도 안 보내줘가지고 갇혀 있다가,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또 한 번 도망쳤습니다. 그때는 혼자 도망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학교 다니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중국 여자애인데 걔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는 여자애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할머니랑 같이 살기가 싫대. 그래서 얘를 꼬셨죠. 꼬셔가지고 나는 북한에 갈 건데 북한에 가자. 그랬더니 가겠대요, 자기가. 얘는 북한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꼬셔가지고 배낭에다가 이제 돈 같은 거를 챙겨가지고, 배낭도 아니지, 그냥 가방 같은 거, 간단한 가방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챙기고 이제 빈몸으로 가봤자 북한에는 먹을 거 없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돈을 이제 빼가지고 이제 훔쳐가지고 아빠 엄마 지갑을 두져가지고 그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만 넘으면 북한일 줄 알았어요. 이제 도깨비인 게. 아니 내가 지금 연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진짜 북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산만 넘으면 북한입니까? 진짜 그때는 정말 너무 어렸어. 진짜 이거 진짜 기차를 타고 온 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랑 나랑 이제 풀석을 이제 우리가 이제 풀석에 있는 그 짧은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딱 넘었는데 경찰한테 발각이 됐어. 근데 그 경찰이 누구였냐면 그 아빠 그 엄마의 친동생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찾아 나섰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날 데리고 파출소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나는 아, 이 사람이 왜 우리를 이런 데 데리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는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 이렇게 자꾸 끌면 안 된다고 보내달라 했더니 조금만 있어보라는 거야. 조금만 있었더니 누가 왔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가 오신 거예요. 다시 잡혀가셨습니다.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다시 가가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학교도 못 갔고 그 집 안에서만 있었어요.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신병자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말을 했지. 다시는 내가 도망치지도 않을 거고 다시는 어디 가지도 않을 거니까 무조건 학교도 열심히 다닐 거고 내가 학교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보내면은 딴 데가 숨어 있다가 학교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학교도 열심히 공부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말도 잘 들을 거고 절대 이제 집을 나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켜봐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못 믿겠으면 아빠가 항상 데리러 오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항상 아빠가 이제 데려다주고 데리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고등학교가 됐죠. 고등학생이 됐고 이제 고2쯤 됐고 이제 거의 고3으로 넘어가는 해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내가 이만감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안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이제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다르다고 이제 뭐라고 하시길래 이제 언니가 이제 14살 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언니가 죽었는데 언니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슴 아파요. 왜냐면 이제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그런 거 먹어보지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언니가. 근데 이제 언니가 한 번도 꿈에 안 나왔다가 내가 고2 때 있잖아요. 꿈에 한 번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와가지고 나 언니를 얼굴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 오직 동생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왜 자꾸 그 집에서 도망치려 했냐면 그 집이 물론 잘 되셨어요. 부자 집이었고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갖게 해줬고 다 누리고 살았어요. 다 누리고 살았는데 내가 북한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지금쯤이면 친엄마가 맞겠지. 그리고 내 동생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쁜 옷을 입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있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내 혼자 행복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생 생각이. 왜냐면 그렇게 헤어졌으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두만강에서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슴이 아프고 자꾸 생각이 나니까 밥을 먹어도 너무 이제 이렇게 내가 먹는 게 너무 이제 들어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물론 먹고는 살았지.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집에서 못 해줘서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언니가 꿈에 나왔죠. 꿈에 나와가지고 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보명아, 보명아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저 이름을. 그래서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언니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꿈이에요, 꿈. 걸어가고 있었는데, 언니가 하얀 집에서, 빈 집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 하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집은 집인데 막아져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붕만 있었어요, 지붕만. 거기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언니가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얼굴을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언니가, 보명아, 지금 북한에 나가봐라. 엄마랑 동생이랑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딱 해주시고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 맞다. 우리 언니가 저렇게 생겼었지. 아, 나 어떻게 우리 언니를 잊고 살 수가 있지? 이러고 학교를 다시 갔어요.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배우고 있고, 며칠 동안 이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꿈은 꿈이라고 그냥 꿈은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그때 당시에는 참 신기한 게, 이게 마치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학교 때는 내가 그냥 무작정 북한에 갈 거다. 무작정 내가 혼자서 북한에 갈수 있다.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때 당시에는 언니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만에 그 집에서 편지를 썼어요. 아빠, 엄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게 돼서 죄송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온다면 다시 연락을 드릴 거고, 정말 죄송하다고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경찰서로 갔어요. 중국 경찰서로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 경찰서로 가가지고 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정말 그때는 숨이 차 있었어요. 왜냐면 뛰어갔으니까 너무 긴장이 되어 있었고, 뛰어가가지고 제일 큰 부위에 파출소 경찰서로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지금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 보내. 근데 내가 북한 말을요, 고등학교 때는 다 까먹었습니다, 북한 말은. 왜냐면 내가 8년을 넘게 살았는데 북한 말을 내가 까먹은 지는 4년 전에 까먹었어요. 정말 옛날부터 까먹었는데, 북한 말을 왜 까먹었냐면 내가 사용을 안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는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중국말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한이 이제 중국말을 초시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 경찰이 빤히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한쪽들 그쪽에서는 특히 북한 사람들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빤히 쳐다보면서, 네가 북한이 뭔진 알아? 이런. 근데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 보내달라고요.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네가 그러면 북한 사람이 북한 말을 해야지. 네가 왜 중국말을 해? 중국말을 옛날에 까먹었고, 북한말을 옛날에 까먹었고, 중국말밖에 모릅니다. 했더니, 네가 북한 사람이면 북한말을 할 줄 알아야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옛날에 까먹은 거 모릅니다. 했더니, 그럼 북한에 대한 걸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네가 북한 사람을 어떻게 인증을 하냐.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또 내가 꿈이 경찰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경찰이었거든요. 북한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올 테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팔려온 거고, 이 집에서 팔려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거니까 아무리 다 나올 거다. 어차피 호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호적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도 않을 거고,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그 경찰이, 그래? 그럼 너 뭐 북한에 대한 거 뭐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해봐. 이래가지고,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내가 북한 노래는 할 줄 안다. 그래서 거기서 경찰서에서 북한 노래를 불렀어요. 북한 노래. 북한 노래는 안 까먹었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이제 가르쳤던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노래였냐면, 태어나면 애기 궁전, 자라나면 소년 궁전, 막 이런 노래랑, 뭐 어머님은 선보라 가라 하지만 이 가슴에 사연은 어쩌면 좋아,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거기서 불렀어, 경찰서에서. 그랬더니 그 경찰들이 일단 알았대요. 알았는데, 네가 지금 중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걸려도 간단하게 그냥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네가 일단은 집에 가 있어라. 집에 가 있으면 우리가 조사가 끝나면 그때 너 데리러 가겠다. 아니 무슨, 내가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도망쳐 나, 다시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나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니 돈으로 매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못 가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지금 세 번째 도망쳤는데 두 번째 다 잡혀가가지고 다시 원래 집으로 갔다고. 이번에는 잡히면 지금도 아마 나 찾아 나서고 있을걸요. 지금 찾아 나서가, 나 지금 잡으러, 나 지금 데리러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을 풀어가지고 막 지금 찾아 나설 텐데 말도 안 된다고. 나 그냥 여기 있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 경찰이, 아니 지금 여기 있을 곳이 없는데 네가 지금 조사가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도망쳐 나왔으니까 안 된다고요. 이랬더니 그 경찰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여기 소파에 일단 앉아 있어라. 그래가지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자게 됐고, 잤는데, 거기서 이제 몸을 이렇게 쭈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이제 그 간부가, 이제 경찰 간부가 와가지고 나를 본 거예요. 보면서 이제, 쟤 누구냐?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들 얘기했죠. 아, 누구누군데, 이제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 한다. 북한에 보내달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보통 북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면은 팔려왔지만 그래도 자기네가 원해서 팔려오고, 그리고 대부분 거기 오면은 숨어 살고 잡힐까봐 두려워하지, 누가 어떤 사람이 경찰서 가가지고 나 북한 보내주지 하는 그런 북한 탈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
아니, 그러면 애를, 여자애를 안에다가 재워야지. 여기다 재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쇼파에서 안 자게 되고, 어디서 자게 됐냐면, 그 경찰 안에 기숙사가 두개 있었어요. 그 기숙사에 하나의 침대가 20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층으로 되어 있는 침대였거든요. 거기 20개가 있는 침대에 내 혼자 들어가 잤고, 그 20개, 20명이 자는 침대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오빠들은 저쪽 방에 잤어요. 침대 하나에 두 명이 잔 거지. 나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 거고. 그렇게 저는 두 달이라, 두달 가까이, 한달 반에서 두달 가까이 그 경찰서에서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했고, 그 오빠들도 이제 저를 이제 챙겨주시고, 양말이든 이제 모든 옷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저것 사주시고, 챙겨주시고, 심지어는 귀걸이까지 사줄 정도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조사가 끝났어요. 조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간부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조건을 걸었지. 그냥 북한이란 나라를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자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쁘게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내줄 테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어떠냐.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키워주신 부모님들이 못해줘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잘해주셨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목적은 정말 내 동생이 궁금하고 우리 엄마가 지금쯤 왔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고 싶은 거지, 그 집에서 못해줘서 가는 거 가고 싶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만약에 그네 의견이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럼 알겠다. 그러면 일단 네가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경찰이 두 명이 따라 나설 거다. 그래서 경찰이 두 명이 따라 나서기 전에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 사진을 찍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간부들이랑 다 같이 사진을 찍고, 나를 한장 주시고, 그 사진을 챙겨가지고 경찰 두 명이랑 기차를 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더문이라는 감옥이라는 걸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더문이라는 감옥을 가게 됐고, 더문이라는 감옥이 뭔지도 몰랐고, 나는 감옥으로 가게 될 줄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정말 북한에서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었지만 한 번도 감옥이라는 곳을 못 가봤고, 그리고 내가 북한에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그냥 당연히 그냥 두만강 쪽에서 버려줘가지고 두만강 쪽에 있는 그 다리를 통해서 북한에 가라 이럴 줄 알았지.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감옥을 거칠 줄은 상상도 못 했죠. 왜냐면 내가 감옥에 가본 것도 아니고, 그렇대가지고 내가 잡혀본 것도 아닌데, 이게 이런 게다 내가 겪어 있는 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난 처음에 이제 더문 감옥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연변 쪽에 있어요. 연변에 그게 새로 만든 감옥인데, 감옥이라기도 애매한 게 일단 유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 거기다 유리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 보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 있잖아요. 복도에서 그 경비도 보이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그냥 커튼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니까, 왜냐면 이제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잠그고 이런 식이니까. 그런 이제 그길 가게 된 거예요. 더문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딱 가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지. 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그러지. 나를 언제 더문이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감옥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들어와야 되지?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었죠. 그랬더니 오빠들이, 북한에 가려면 절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가 여기를 거쳐야만 북한에 갈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자기네가 없대요. 근데 나는 방법이 있는 줄 알았지. 그냥 두만강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보내둘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울었더니 이제 울지 말래요. 일단은 여기 들어가라고. 자기네는 할 역할이 여기까지니까 자기는 가야 된대요. 그래서 두 오빠는 갔어. 경찰 오빠 두명 가고 떨어지면서 또 울었어. 울고 있다가 이제 울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더문이라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면 2층, 3층, 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감옥이 여러 개가 막 있어요. 여자 감옥이 여러 개가 있고, 2층에도 여자 감옥이 있고, 그리고 남자 감옥이 막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감옥도 아니고 이쪽 감옥도 아니고 이쪽 감옥도 아니고, 딱 하필이면 이 중간 감옥에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울면서 들어갔어요. 질질 짜면서 들어갔어. 울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랑 젊은 여자들이 울지 말라고 여기 와서 앉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았는데, 앉기 전에 어떤 아줌마가 뒷짐을 딱 이렇게 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근데 그 아줌마가 저를 정말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내가 머리가 엄청 길었고, 이제 한쪽으로 머리를 많이 기르니까, 그리고 앞머리가 눈을 가리는 상태였어요. 너무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머리를 통해가지고, 그 앞머리의 사이를 통해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앉으라고 그러고 앉았고, 서 있는 그 아줌마가 날 빤히 쳐다보던 그 아줌마가 내 맞은편에 앉아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았는데, 너무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데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볼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끌어안으면서 저 범명이라는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제가 범명이라고 했잖아요. 제 이름이 범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는 이름이 뭐였냐면 장칭칭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어요. 아빠가 장씨였고, 그리고 저는 칭칭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범명이라는 이름은 북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범명아 이러면서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친엄마였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정말 신기하죠. 근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뭐냐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봤던 그 아주말도 한국에 왔어요.
거기 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미 소문날 때는 소문이 났고 거기서 갑자기 엄마가 꿀안고 울고불고 난리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일어났고 경찰들까지 문이라고 들어와서 구경을 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왜 못 알아봤냐면 엄마도 되게 나를 한참 뒤에 알아봤어요. 나도 이미 컸고 커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엄마는 늙었었어요. 엄마랑 30살 때 헤어졌는데 30살 넘어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40살이 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엄마가 보고 싶고 친엄마가 보고 싶고 물론 키워준 부모님이 더 좋긴 해요. 키워주신 정이 더 많으니까 친엄마도 보고 싶었지만 근데 만나고 나니까 정작 엄마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북한에 나오고 싶었던 건데 정작 만나니까 원망이라는 게 원망이 생겨가지고 원망을 퍼붓게 되더라고.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내가 튀어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어떻게 막 버리고 갈 수 있냐면서 엄마 때문에 죽을 뻔하고 나에게 여기까지 팔려갔다면서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중국말을 막 얘기를 하면서 자식을 낳아놓고 이렇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니면서 막 이런 식으로 중국말을 얘기를 하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왕칭에서 자란 거예요. 왕칭에 자라가지고 중국말을 완벽하게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 대충은 알아들었지. 그래서 그 완벽하게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중국말 잘하는 여자애가 북한 여자애들은 보통 중국말 다 잘해요. 오래 살았으면. 그 여자애가 통역을 해줬어 엄마한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는 지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쑥그리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울면서 엄마한테 어느새 퍼붓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엄마한테 엄마랑 있기 싫다고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그래 다른 방에 옮겨가지고 저는 엄마랑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다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 엄마랑 다 같이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중국 감옥을 보면은 정말 건물도 새 거지만 그 밥도 하얀 쌀 밥에다가 고깃국을 주거든요. 고기를 주거든요. 근데 화장실도 그 감옥 안에가 있어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편하게 잘 수 있고 편하게 자도 자리가 한참 남아 있어요. 그 감옥이.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엄마가 저를 이제 처음에 만나면 저를 해주고 싶었던 게 그거래요. 씻겨주는 거, 샤워를 해주는 거 이제 그거였대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엄마를 저를 씻겨주고 있었고 서로 이제 울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는 곳에 가게 됐지. 북한이라는 곳에 제일 처음에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이제 보이부라는 곳이었어요. 보이부. 보이부라는 곳인데 보이부를 가기 전에 우리를 이제 북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넘겨줄 거 아니에요. 차를 통해, 차에다 태워가지고 다리를 통해가지고 북한에다 넘겨주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밧줄로 이제 우리를 묶거든요. 묶고 나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묶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묶은 다음에 머리를 땅으로 박으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제 넘겨준 경찰들이 이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국에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 문서가 다 따라서 나오고 그 문서를 넘겨준 다음에 우리 보고 다시 일어나라 합니다. 그러면은 차를 타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차 있어요. 그 차에 뒤에 타가지고 그 뚜락뚜락 같은 차가 있어. 거기에 타가지고 도착을 한 곳이 보이부예요. 보이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라는 거 진짜 시작이 돼요. 감옥이 내가 왜 한국 감옥이 중국 감옥이 천국이라고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국 감옥은 안에 화장실이 있고 잠을 자도 한참 남아있고 땅도 정말로 이제 정말 제대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불도 있어. 감옥 안에. 그리고 밥도 하루씩 꼬박꼬박 챙겨주시지. 배불 부르도록 챙겨주지. 그리고 거기다가 고기를 주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그 보이부라는 감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옥이란 건 좀 애매하긴 한데 미리 우리가 조사를 받는 곳이에요. 그 보이부가 제일 처음에 가는 곳이 거기에요. 보이부에 조사를 받으면은 다른 감옥으로 넘겨주는 거지. 얘가 어떤 짓을 한 거에 따라서 탈북을 몇 번을 한 거에 따라서 그리고 탈북을 해가지고 어떤 짓을 했고 어떻게 살아온 거에 따라서 법이 달라져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느냐 단련대로 가느냐 그게 다 갈리는 거죠. 이제 보이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보이부라는 것도 이제 감옥은 감옥인 게 그 이제 두 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 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2주 동안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엄마랑 나랑 두 달 동안 있었거든요. 보이부에서. 근데 그 보이부에 잠시 머물러 있는다 해도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앉은 키에 맞춰서 감옥을 지었어요. 앉은 키에. 이렇게 딱 앉은 키에 맞춰서 감옥을 지었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야 된다 해야 되나? 거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미 사람이 꽉 차 있어. 근데 꽉 차 있는데 사람을 또 쑤셔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쑤셔놓는 게 아니라 낑겨 있어요. 이렇게 낑겨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고요. 손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다리를 이렇게 펼 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두 달 동안 있어봐요. 잠은 잠대로 못 자요. 왜냐면 고개를 이렇게 해도 때리니까.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미리 도착을 한 사람이 맞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때리는 걸 보였는데 때릴 때 어떻게 때렸냐면 여자애가 때려가지고 너무 때리니까 쓰러졌는데 쓰러져 있었는데 그 여자애를 이렇게 그 남자가 신발 신은 상태에서 머리를 짓밟으면서 때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목격을 했으니까 죽었다.
이거 정말, 이건 정말 답이 없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엄마한테 막 쫄아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엄마한테, 저 나한테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때리는 것보다 조사받을 때그 계치급 당하는 것보다 그 안에 그렇게 있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이게 맞는 건 한순간에 맞으면 끝나잖아요. 그 조사받을 때 계치급 당하는 거 그냥 무시로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을 내보내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달이란 시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마음대로 못 가지. 화장실 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대로 마음대로 못 마시지. 물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마시고 싸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다 통하고 막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받을 때는 일단 어떻게 받냐면 이제 알몸까지 다 이제 팬티까지 다 뺏깁니다. 팬티까지 뺏기고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일을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몸에 뭐 마약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숨겨놨을까 봐. 그래서 다 뺏기는 건데 여자 몸은 여자가 뺏기고 남자 몸은 남자가 뺏겨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계치급 당하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이제 욕으로 많이 먹었던 게 북한말을 까먹었다 그랬잖아요. 북한말을 까먹어가 조사를 받을 때 중국말을 조사를 받았는데 옆에서 번역해주는 이제 북한 여자의 번역을 해주면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안전언니, 북한에 옛날에 경찰보고 안전언니라 했어요. 안전언니 진짜 어이없다는 거야. 아니 북한 애가 북한말을 까먹었지? 그리고 북한 사람이 북한말을 잘못하는 거, 북한 사람이 북한말보다 중국말을 너무 완벽하게 아니까 둘다 너무 중국말을 잘하니까 이 경찰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거는 무슨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그 조사를 받으면서 어이없어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초성화 이제 북한 사람들 집집마다 초성화를 걸어놓고 살잖아요. 이제 김일성이랑 김정일이랑 옛날에 김종숙 어머니 초성화도 걸어놨었어요. 걸어놓고 사는데 이제 거기다가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옛날이었지만 그건 안 까먹었지. 근데 이제 그 경찰이 혹시라도 내가 그것까지 까먹었을까 봐 초성화를 가르치면서 이제 누구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냥 얘기를 했지. 김일성, 김정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저한테 갑자기 물건을 던진 거야. 왜 물건을 던졌냐면 이름을 불러도 안 돼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안 돼. 무조건 수령님, 장군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건을 던진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여기 혹이 난 거지. 그리고 조사가 받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맞았지만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진짜 멍이 들어가지고 이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장난 아니게 진짜 엄마는 많이 맞아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랑 나랑 이제 다시 그 감옥 생활 들어가가지고 그걸 견디고 있는 게밥 같은 것도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죽 같은 거 요만큼밖에 안 줘요. 그걸 두달 동안 먹고 있었대.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염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장염이라는 게왜 걸리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그 밖에 있는 화장실이 그 보면은 하수구에 내려가는 그 물이 그대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 물을 마시면은 대장염에 걸려요. 대장염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을 자꾸 가야 돼. 그리고 그 대장염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경비가 두 명이서 오는데 한 명은 정말 인간 말종이 한명 있고 한 명은 정말 착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가 한 명이 못돼 처먹은 애가 그 애한테 한마디 걸려가지고 그 애가 한마디 이렇게 걔한테 이제 그런 거지. 화장실 보내달라고. 내가 지금 대장염에 걸렸는데 너무 괴롭다고. 그랬더니 그 새끼가 대장염에 걸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요만한 그선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때린 거야. 이렇게 때려가지고 내려쳐가지고 그 남자애가 피가 터진 거예요. 피가 터져가지고 그 남자가 엄청 아파가지고 울고 막 그러고 난리 났는데 바지다 똥까지 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착한 남자가 오면은 그걸 이제 해주거든요. 화장실 가라고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착한 남자가 오잖아요. 그럼 화장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똥을 바지다 싸면은 그걸 이제 화장실 옆에 보면은 하수구에 이제 물 나온다. 먹는 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팬티를 이제 씻는 거야. 씻어가지고 그 젖은 상태 다시 입는 거야. 그 대장염에 걸려서 산 사람들 있지만 대장염에 걸려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장염에 걸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보육부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두달 동안 견디면은 이제 어디를 갔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나랑은 정치범 수용소로 간게 아니라 단련대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잡히면은 다 총살이고 뭐 감옥을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고 뭐 평생 못 나오고 막 이렇게 알고 있잖아.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대부분은 거의 다 나옵니다. 다 보내줍니다, 원래대로. 근데 이제 그게 몇 번을 했느냐에 따라서 뭘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총살이고, 무조건 감옥생활 오랫동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엄마랑 나랑은 이제 단련대에서 3개월 동안 있었고, 보육부에서 두달 있었고, 단련대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단련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이제 단련을 받는 거예요. 몇십 리를 뛰게 한다거나, 몇십 리를 이제 뛰게 해가지고, 논밭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게 한다거나, 그리고 호미를 들고 가가지고 호미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똥을 퍼내게 한다거나 하수구를 청소시킨다거나 이런 걸 다양한 것들을 이제 3개월 동안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를 보고 집으로 가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나랑 이제 집으로 갔어요. 원래 살았던 집으로 갔고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을 만났고 동생도 이제 너무 굶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애가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물론 살아 있었어요. 다행히도 살아 있었고 다시 만났고, 동생이랑 이제 밤새도록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생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같이 울면서 이제 같이 자고, 그리고 친아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만났습니다. 다른 데서 아빠도 감옥에서 만났어요. 아빠도 이제 탈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고 엄마랑 아빠랑은 아는 척을 안 했고, 왜냐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우리가 먼저 나왔으니까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음날에 이제 엄마가 이제 봄이야 이제 엄마가 이제 탈북을 또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언니를 먼저 데리고 가고, 그리고 언니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리를 이제 언니를 데리고 간 다음에 엄마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범이가 오자. 그리고 엄마가 지금 너까지 데리고 갈수 있는 그게 못 되니까 범이만 좀만 참아달라 했더니, 범이가 동생이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자기 자꾸 버리네.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우는 거야. 근데 엄마가 왜 동생까지 못 데리고 왔냐면 엄마가 이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엄마가 감옥에서 먹었거든요. 돈은 감옥에서 먹었습니다. 돈은 감옥, 중국 감옥에서 먹었는데 그 먹은 감옥에서 먹은 돈을 어떻게 먹었냐면 그 녹지 않게끔 이제 비닐을 싸고 해가지고 또 어디에 뭐 쌌지? 그래가 그게 막싼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끈 같은 걸 있잖아요. 실 같은 걸막 묶어가지고 덜덜덜 말아가지고 요만큼 이제 돈 요만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삼켰거든요. 삼켜가지고 북한에 와가지고 달린 데서 거기서 이제 엄마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해가지고 똥으로 나온 그 돈이 있었거든요. 그걸 씻어서 말렸던 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둘밖에 건널 수 있는 돈밖에 안 됐었어요. 중국 돈으로. 근데 그 돈을 엄마가 이제 군인들한테 주고 이제 엄마랑 나랑 손을 잡고 동생한테는 이제 중국집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엄마가. 범이야, 이게 엄마가 사는 집 전화번호다. 이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네가 알고 있어라 해가지고 동생한테 그 중국집 전화번호를 주고 엄마랑 나랑 탈북을 해가지고 두만강 다시 건너가지고 군인들을 껴가지고, 왜냐면 군인들을 왜낄 수밖에 없었냐면 옛날이랑 법 자체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땅굴 자체도 파놓고 지키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땅굴까지 파놓고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땅굴까지 파놓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옛날 옛적에는 우리 때는 무조건 탈북을 하면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그게 법이 달라진 거예요. 법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쏴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달라져서 지금은 쏴 죽이지 않는 거고 옛날에는 쏴 죽였어요. 도망가면서. 그래서 시체들이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군인들한테 그거를 주고 끼고 해가지고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왔고, 엄마가 살았던 집 왕칭에 갔고, 그리고 엄마가 거기서 뭘 하고 살았냐면 이제 양말 장사를 하고 살았어요. 양말 장사. 양말 장사인데 그 양말이 한국 양말이었어요. 한국 양말을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엄마가 아는 그 한국분 아저씨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다가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엄마한테 중국 한국 양말을 넘겨줘주면은 엄마가 그 양말을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엄마한테 시집으로 팔려온 거지. 시집으로 팔려와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남자분은 엄마보다 어렸고, 그리고 총각분이었어요. 총각분이었고, 원래 그 남자는 촌에서 살았었는데, 엄마가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엄마는 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이제 왕칭에 있는 시내다가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거기 살았던 집으로 엄마랑 다시 가가지고, 엄마랑 살고 있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동생이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제 4살짜리 3살 되는 동생이었어요. 되게 어렸어요. 어렸는데 이름이 은이고 여자아이. 그리고 되게 똑똑했어요. 엄마를 닮았는데 보통 우리 집 집안 딸 보면은 그 동생도 보고 나를 보면은 닮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마가 짱구 이마라 해가지고 톡 튀어나온 이마거든요. 톡 튀어나온 이마고, 그리고 보통 보면은 내가 우리 집 집안에 다 쌍꺼풀 되게 짙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입술이 다 이렇게 생겼어. 거기다 이빨이 다 골아요. 그게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눈이 대따 큰 거야.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얘가 낯선 게 아니라 난 그냥 애기가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그 애랑 친해져가지고 같이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애가 이제 너무 귀엽다 보니까 얼마나 귀엽냐면 중간에 이제 엄마가 북한 사람이고 아빠가 이제 중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가 북한 말도 어느 정도 할줄 알고 중국 말도 할줄 아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갓나새끼란 말을 많이 사용을 했나 봐. 이제 장난으로. 이제 북한에 보면 이제 종갓나새끼, 갓나새끼, 개갓나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욕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애기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했는지 그 애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볼을 깨물었어. 볼을 이렇게 악 하고 깨물었더니 그 애가 언니 갓나새끼 막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너무 귀엽잖아요. 언니 갓나새끼래. 북한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진짜 똑똑한 게 뭐였냐면 애기인데 아침에 이제 아빠가 그 아저씨가 언니를 깨워라, 언니 방에 들어가서 언니를 깨워라 했더니 동생이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날 깨우려고 침대를 바락바락 걸어가 침대를 올라오는 거야. 침대를 올라와가지고 얘가 보자 날 어떻게 깨우나. 나는 이미 일어나 있어. 일어나 있는데 그냥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잠은 깨어 있지만 눈 뜨기 싫은 거. 그냥 누워 있었는데 애가 갑자기 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있었다면 갑자기 일자를 이렇게 눕혀놨더니 입을 이렇게 벌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내 입을 벌리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눈을 새운 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뜨고 보니까 침을 있잖아요. 자기 침을 입에, 내 입에다 넣으려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깰것 같, 깰것 같았나 봐요. 아니면 안 깨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대. 하, 이제 이게 똑똑한 건 아기 때부터 티 난다잖아요. 너무 똑똑하대. 그래서 너무 진짜 귀여웠고 그 애랑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같은 탈북자가 있었는데 그 탈북자는 나랑 동갑이었어요. 동갑이었는데 이 여자애가 북한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같은 고향이었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친근감이 생겨가지고 얘랑 친해졌는데 이 여자랑 친해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난 어차피 중국말을 다 완벽하게 아니까 그리고 난 북한말을 어느 정도 배운 상태였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보이고도 그렇고 단련에서 그렇고 이 안에서 네가 북한말을 3개월 동안 다 배우지 않으면은 니네 엄마를 감옥 생활을 3개월 동안 더 시켜가지고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있게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저 감옥 안에서 북한말 다시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북한말을 할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애랑 친해져가지고 우리가 기차역에 가가지고 여행을 가려고 기차표를 끊은 다음에 이제 걔한테 이제 기차표를 주면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이러고 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 보고 나왔는데 이 여자애가 경찰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경찰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북한말밖에 모르죠. 모르거든요. 근데 딱 봐도 얘가 북한말을 모르고 이러면 딱 티가 나잖아요. 북한 사람인 게 중국말밖에 중국말을 모르니까. 그리고 경찰들이 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나온 거예요. 화장실에서 내가 나왔으면 얘가 나를 모른 척을 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손가락질을 한 거야. 쟤도 북한 사람이라고. 또 북한 나가게 됐어요. 또 북한 나가게 됐고 또 북한에 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또내그 보이부도 아니고 어디야 그 중국에 있는 그 어디야 도문 감옥에 다시 갔고 도문 감옥에 다시 갔더니 다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엄마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소문이 날 만큼 다 나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 다 알아보거든요. 다 알거든요. 또 왔냐고. 중국에서까지는 그래도 양반이었어.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사받을 땐 정말 괜찮았는데 거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보이부라는 북한의 보이부라는 데 가게 되고 또 이제 단련대를 가게 되면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내가 다 겪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중국 경찰한테 나는 평생 이 감옥에서 썩고 싶으니까 북한에만 보내주지 말아달라. 그냥 여기 있고 싶다 했더니 그 경찰이 안 된대요. 내가 탈북은 10번을 했든 10번, 10번을 했든 5번을 했든 무조건 잡히면은 북한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대. 북송시키게 되어 있대요. 이게 법이래. 어쩔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보이부라는 데 가게 되고 보이부에서 또 알아봐. 보이부에서 엄청나게 맞았죠. 그때는 두 번째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나는 맞은 건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딱히 막 그런 건 없는데 아직까지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는 그 보이부라는 곳에서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했던 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못 잊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두 번째였으니까 당연히 단련대로 안 가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를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단련대로 다시 간 거예요. 단련대로 다시 가가지고 3개월 동안 또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훈련을 빡세게 안 받았는데 두 번째는 빡세게 받았죠. 엄마도 없었고 그때도 두 번째였고 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고. 그래도 훈련을 받고 악착까지 버텼습니다. 악착까지 단련대에서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보이부에서는 진짜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중국에 살았던 게 엄마를 만났던 게 정말 꿈만 같았고 내가 복을 진짜 복을 차버렸구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매일 밤마다 울었거든요. 매일 밤마다 울면서 지금 내가 여기 갇혀있는 이 현실이 그냥 꿈만 같은 거야. 이 꿈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은 나는 지금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나면 이게 아니라 다른 데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단련대를 가가지고 그 미친년을 다시 봤고 그 진짜 개념 상실한 년을 다시 봤고 인간 말종을 다시 봤고 그 년을 진짜 미치도록 패주고 싶었는데 내그 년을 진짜 가치도 없는 년을 패가지고 내가 더 다시 감옥 생활 더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입을 악물고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정말 그때는 악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너무 개고생을 해가지고 그냥 살자. 일단 내가 만약 여기 살아나간다면은 그때는 무조건 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한다. 내가 무조건 내가 여기 살아나간다. 이런 식으로 악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살았던 북한에 있는 살았던 그 지역에 있는 그 경찰 있잖아요. 저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있었으니까 알아서 가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나 혼자였고 또 어디를 또 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동네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보자마자 싸대기를 이렇게 날리면서 저한테 싸대기를 날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멀쩡한 얼굴에 갑자기 다가오더니 싸대기를 날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갑자기 자빠진 거예요. 싸대기를 날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다시 일어났어.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후끈후끈거리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울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더 때려라 더 때려라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 그러고 있다가 그 남자가 두 번은 안 때리대요. 그러면서 자전거 뒤에 타래요. 그 자전거 뒤에 타가지고
내가 살았던 곳 함경북도 온천군 사회 담배 농장이라는 곳에까지 갔어요. 자전거 타고 갔고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거쳐가지고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래. 들어가기 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또다시 탈북을 한다면 그땐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와가지고 확인을 할 거니까 도망갈 생각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을 내버렸지. 웃기고 자빠졌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쌀도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내 동생을 다시 만났고, 동생을 만난 다음에 이제 동생한테 또 얘기했지. 언니는 또 탈북할 거다. 근데 이제 봄이야. 이제 언니는 지금, 엄마가 그때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니한테 돈이 없다. 빈몸이고, 언니는 이번에는 정말 이판 사판이고, 그리고 엄마랑 그때 건너가 보니까 경비가 정말 심하더라. 땅굴까지 파놓고 지키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건너갈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어, 봄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이번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언니는 죽어도 여기서 못 살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언니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때는 엄마한테 말을 해가지고 너 데리러 올 테니까, 무조건 그럴 테니까 봄이가 이제 아빠랑 잠깐만 좀 버티라고 이렇게 하고, 동생이랑 울면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기 전에 이제 배낭에다가 이제 북한에는 휴지가 귀중하니까,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그 종이 대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감옥생활 하고 나오니까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온 상태였고, 그리고 북한은 굉장히 춥잖아요. 북한이랑 한국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배낭에다가 이제 그 종이 대신, 휴지 대신, 옥수수 마른 이파리, 옥수수 이파리 있잖아요. 옥수수 이파리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챙겨가지고 배낭에다 넣고, 그리고 성냥을 넣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이, 동네에서 엄마랑 이제 친했던 분이 있었는데 좀 부잣집이었는데, 엄마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그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같이 숨어 있던 집에 가가지고 저도 숨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도시락을 요만큼 싸주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챙겨가지고 동생이랑 울고 불고 헤어지면서, 저는 이제 함경북도 온천군, 이제 거기 강한역에서 이제 탈북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탈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단련대, 아 단련된 게 아니라 그게 회령까지 가야겠다, 회령까지. 근데 회령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기차를 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단련대를, 아까부터 단련대 단련대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령까지 걸어가게 됐고, 그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왔고, 그리고 저는 함경북도 온천군에서 탈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은 어떤 것인지 다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해령에 보면은 큰아빠네 집이, 우리 엄마 오빠가 이제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해령에 있는 큰아빠가 역전동에 살고 있었어요. 역전동. 보면은 기차역 쪽에 이제 도망간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들은 얘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가면은 그래도 큰아빠는 좀 먹고 살만하다고 들었으니까, 그럼 거기 가면은 좀 견딜 수 있겠지. 일단 거기를 걸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해령까지, 이제 함경북도 온천군에서 해령까지 걸어가게 됐죠. 그리고 일반 좋은 길로 가려면은 너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찔러서 갔어요. 찔러서 가다 보면 산을 타야 돼요. 그래서 산을 탔고, 산 타기 전에 이제 산길은 너무나도 안 걷던 사람들이 안 걸어가지고 발자국이 없어가지고 눈을 직접적으로 헤치면서 가다 보니까 눈이 한번 오면 무릎까지 온단 말이에요. 북한에는 너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눈에 푹푹푹 빠지면서 걸어가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배는 배대로 고프지. 이거는, 이거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겠지. 중간중간에 물어보면 가야 되지. 내가 과연 이건 중간에 내가 얼어 죽든 무슨 일이 나겠다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죠. 걸어가고 있다가 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미 옷도 엄청나게 껴입었습니다. 진짜 옛날 옷이라고 해가지고, 섬이 옛날 섬이라서 정말 힘들어요. 정말 무거운 섬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걸어가니까 더 힘들지.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어차피 어두워졌으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꺾어가지고, 내가 그 이제 옥수수 이파리 챙긴 이유가 이거예요. 불 피우려고. 그 얇은 나무를 꺾은 다음에 이렇게 쌓아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둔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옥수수 이파리를 넣은 다음에 성냥으로 옥수수 이파리에다 불 피워가지고 30분 동안 불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불 피운 상태에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나무를 꺾어가지고 앉은 거기다가 눈을 다 헤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꺾은 상태에서 앉은 자리만큼 해놨어요. 해놓고 거기서 이제 밤을 새면서 불을 쪼개고 있었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출발을 했고, 거기서 집 마을이 보이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물좀 주세요. 너무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물좀 달라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3일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큰아빠네 집에 해령에 도착했습니다. 해령에 도착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기차를 탄다 해도 어떤 기차였냐면, 칙칙폭폭 칙칙폭폭 해가지고 연기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서 윙 하고 소리 나는 그런 기차였어요. 그 달리는 기차에 매달리는 기차, 그리고 문이 없는 기차, 어차피 그런 기차였거든요. 그런 기차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갔는데, 큰아빠 집에 딱 들어가니까,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너무 얼어가지고 동사 걸렸었는데, 큰아빠가 딱 보자마자, 아니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오면 어떡하냐, 다시 가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살 생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뭐쌀 구하러 온 것도 아니니까 큰아빠, 근데 여기만 그냥 하루 이틀만 좀,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좀 재워달라, 그리고 내가 알아서 갈 거다. 어차피 내 목적이 뭐예요? 탈북할 목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빠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게 됐죠.
자가지고 그날 밤에 자고 새벽녘에 나와가지고 2시, 아 3시쯤이지. 3시쯤에 나와가지고 일단 내가 아무리 내가 목숨을 걸었다 해도 무턱대고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래도 성공하려고 내가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가지고 밤에 새벽쯤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경비를 서고 있는지, 땅굴이 몇 개가 있는지,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교대를 할때 과연 몇 명이서 교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몇 명이 있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아냈어요. 알아내고 딱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답이 없었냐면, 교대를 할때 무조건 사람을 비워두지 않아요. 있는 상태에서 먼저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오면은 다시 그 사람이 가요. 근데 이게 사람을 비워두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탈북할 수 있는 확률이 없지. 그래서 생각을 했지.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성공한 확률이 없구나. 이거는 정말 밤에는 정말 답이 없구나. 아니, 뭐 땅굴이 어떻게 이렇게 많고, 아니, 군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좀더 비워 안 되지? 그러면은, 아, 그거 아닐까? 지금 대부분 탈북자들이 밤에 탈북을 하고, 안 보일 때 탈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머리를 쓰겠지. 그러면 밤에 경비가 더 심하겠지. 그럼 일단 낮에 나와보자. 다시 들어가 잤어요. 자고 정심쯤에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밤에도 경비 어떻게 서고 있는지 봐야 되고, 낮에도 어떻게 경비 서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오는 거에 좋은 거에 따라 선택을 해가지고 건너가야 되지. 그 낮에 나와가지고 정심쯤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거 지키고 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무조건 탈북할 생각이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시간에. 그럼 나와서 딱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시간 잠깐 비워두는 시간이 있는 거야. 아무도 땅굴이 없고 그 경비가 한 명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두 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점심시간에. 이건 이때잖아요. 솔직히 이때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내일도 이럴 거란 보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나왔다가 입구에 있는 옷 있잖아요. 무거운 옷.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어차피 그 이제 두만강도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고 있는 그 무거운 옷을 벗어 던졌어. 왜냐면 얘 때문에 무거워져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뛸때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시간 대체하면 안 되니까 다 벗어 던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논밭에 숨어 있다가, 너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그때 이제 논밭에 보면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다 얼어가지고 이제 풀썩이 보면은 이제 가시 같은 것도 존재했고 나무 같은 것들도 딱딱한 나무들도 있었어요. 근데 맨발로 내가 뛰고 있었고. 근데 그 중간에 뛰면서 논밭을 뛰고 시작하면서 이제 발바닥에 이제 가시 같은 게 들어오고 이제 딱딱한 그 나무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된 거예요. 피가 난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 이러면서, 아 아파 이러고 시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살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픈 상태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무조건 두만강에 내가 숨어 있는 데서, 무조건 바로 두만강에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논밭을 거쳐야 돼요. 논밭 거친 다음에 두만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리도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가 논밭에서 정신없이 막 뛰고 가지고 두만강에 딱 들어서려 하는데, 나는 그 땅굴이 몇 개가 있지, 몇 개가 있고, 그 땅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입구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알아냈지만, 뭐 제일 끝에 안에 있어가지고 뭐 높게 지어가지고 망원경 같은 걸 보고 있는 거는 전 상상도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판에 딱 들어 올라서는데 갑자기 거기서 피리를 막 부는 거야. 그 높이에서 부니까 교대하던 그 군인이 되돌아오는 거야. 되돌아오면 총을 쏘는 거야. 원래는 총을 쏘면 안 되거든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쏴 죽였지만 이제 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총을 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쏜게 아니라 아마 겁을 주려고 쐈겠죠. 왜냐면 북한에는 군대가 10년이잖아요. 10년인데 나 하나 못 맞출까? 물론 거리는 있었지. 그래서 총을 쐈는데 총세 발을 쐈거든요. 세 발을 쐈는데 안 맞았어요. 그리고 총알 쏘는 것 때문에 내가 멈추지는 않았어요. 총을 쏘든지 말든지 하면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얼음판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뛰어가지고 잘못 짚밟아가지고 얼음판이 미끄러져가지고 무릎에 있는 그뼈 있잖아, 무릎뼈. 그 무릎뼈와 그 얼음을 탕 하고 부딪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소리가 쾅 나면서, 솔직히 말하면 한쪽 다리를 잃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감각이 없었고 안 그래도 얼어 있는데 거기다가 확 이제 쪼아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쩌걱쩌걱 하면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이걸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다리 아파가지고 총을 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멈추면은 나 정말 끝이야. 나는 이번에 감옥생활 또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말로 세 번째는 진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게 두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마 나올 수 있다 해도 그 과정을 겪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무조건 여기서 건너갈 거다. 난 무조건 여기 살 거다. 다시는 북한이라 나라 안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쪼꼭쪼꼭 걸으면서까지 뛰기 시작해가지고 뛰어가지고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이미 날 쫓아오고 있었고, 군인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쪽으로 건너갔고 어디 쪽으로 넘어간지를 알기 때문에, 얘가 봤기 때문에 따라올 것 같은 거야. 원래 옛날에는 두만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반 정도는 중국이고 반 정도는 북한 거기 때문에 원래 반이 넘어와 버리면 절대 못 따라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달라진 거예요. 경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중국 쪽에서도 경비가 심하잖아요. 심지어는 지금은 무슨 뭐 이제 전기선 같은 것도 다 났다가, 지리 같은 것도 다 났다더만. 그 정도로 심해요. 근데 그때도 심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도 우리를 이제 보면 발각하면은, 발견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너네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법이 달라져가지고. 근데 건너오자마자
무조건 깊이에 빠져버렸어요. 안 그러면 얘가 날 봤기 때문에,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어디에 숨었는지 얘가 알잖아요. 그래서 누워있어가지고, 앉아있으면 머리가 보이고, 서면은 전체적으로 반 정도 보이니까, 누워가지고, 기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왜냐면 나한테 찾으러 올것 같아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제 기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숨어있다가 어두워질 때까지, 왜냐면 중국 쪽이 더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집 들어가가지고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할까 두려워가지고 한쪽으로 신고할까 봐그 아저씨가 이제 핸드폰 들고 나가고 아줌마는 집에 있고 하길래, 아저씨 혹시 신고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고, 신고하지 말라고.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딱 들어가서 문좀 싹싹 빌었어요.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랑 아줌마랑 신고를 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 거야. 두렵잖아요. 그 아저씨 나가지 말라고. 신고를 안 한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전화할 때까지. 누가 데리러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한 다음에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받고 나서 엄마가 사람을 보냈으니 아저씨를 보냈고 차를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 엄마한테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은 중국 쪽에서 경비가 심해져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제 꼭 경찰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넘겨야 됩니다. 경찰을 꼭 이거 겪어야 됩니다. 왜냐면 고속도로 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차를 세워가지고 검사를 해요. 얘가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키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쳐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차를 가고 있는데, 차는 점점 그거 가까워지고 있고, 고속도로를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점점 이거 지금 이 경찰서장 부딪히고 있어. 너무 두려운 거. 아,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시 잡혀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점점 경찰서장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쫄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아저씨가, 중국 아저씨, 그 이제 엄마랑 살고 있는 그 아저씨가, 이제 네가 지금 중국말을 잘하니까 우리 일단 중국말을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하고, 만약에 경찰이 이제 세워도 우리가 아는 척을 하지 말고 일단 얘기를 하자. 그래서 중국 아저씨랑 막 중국말을 얘기를 했어. 차를 세우대. 차를 세우면서 창문을 열라 그러대. 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 막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면서, 일부러 다른 얘기도 하면서 막 일부러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 왕칭으로 가고 있다. 왕칭으로 간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한테 간다 했더니, 여행을 왔다가 간다 했더니, 통과? 이래 통과가 된 거야. 생각보다 가볍게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는 순간에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 다음에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가면서 엄마가 이제 꾸안꾸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지. 그때 얘기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엄마가 너를 일단 한국으로 보내줄 건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같은 나라 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수 있고, 잡아들이지 않고, 이제 거기 가면 네가 대학도 다닐 수 있고 하니까 엄마가 너를 한국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한국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까지도 북한에 대해서만 알았지, 한국에 대한 거는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고, 한국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그게 몰랐던 게 구라 같잖아요. 왜 구라가 아니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려면은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전쟁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가서 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북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학교 다닐 나이에 내가 일만 했는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분명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한국 얘기를 우리끼리 마음대로 떠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걸 보려면 우리가 몰래 봐야 돼요. 그것도 TV가 있는 사람들 CD를 넘겨가지고 보는 거지, TV 없는 사람들은 못 봐요. 우리가 TV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TV를 보면은 뉴스를 통해가지고 이제 뉴스에서 뭐 한국 어쩌고저쩌고 그건 보여주긴 하겠지. TV가 없는데 내가 뭘 보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연히 몰랐지. 들은 적도 없었고, 아빠 엄마가 알려준 적도 없었고, 한국에 대한 거를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어디 가서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 그런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엄마가 뭐 나한테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같은 나라였는데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거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그냥 잡아들이지만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브로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건데, 브로커한테 1,500만 원을 줬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 1,500만 원이 어디서 났냐면, 그 이제 한국분 아저씨, 아까 이제 한국 양말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그 양말 넘겨준 그분 아저씨가 돈을 다 대주겠다 공짜로. 그러니까 범행이를 먼저 한국에 보내라. 정말 그런 천사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가지고 엄마를 되게 좋아했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엄마한테 돈을 다 투자하게 돼가지고 엄마가 나를 먼저 한국에 보내준 거죠. 그리고 가짜 여권을 해가지고, 진짜 여권처럼 해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브로커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 다른 나라를 거쳐가지고 온 것도 아니야. 나는 나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왔어요. 바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만에. 다른 나라를 대부분 이제 북한 사람들 보면 다른 나라 거쳐져요. 몽골이라든가 중간에 배도 타고 걸어오기도 하고 대사관에 가가지고 북한 보내주세요 이렇게 오지. 나처럼 이제 중국에서 한 방에 비행기를 타가지고 여권을 만들어 이렇게 오는 경우는 진짜 드물지. 이런 식으로 왔어. 그래서 1,500만 원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것처럼 만들어요. 정말로. 정말 제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브로커가 일주일 동안 이제 여권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이제 혼자 이제 있게 하다가 그리고 여권이 나오면은 돈을 받은 다음에 현금으로 1,500만 원 받으면은 저희 이제 비행기 장소까지 태워다 줍니다. 태워다 주면서 이제 저한테 힌트까지 알려줍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도착을 하면은 네가 무슨 힌트를 얘기를 해라. 그럼 누군가가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어디를 데리러 저가 어디까지 데리고 가주면은 거기서부터 네가 솔직하게만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이제 여권이랑 검사를 할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해라 이런 거다 알려줘요 브로커가. 그래서 비행기 표까지 비행기 장소까지 갖고 공항까지 갖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중간에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럼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인천에 공항 가는 그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정말 정말 두근두근 거렸어요. 왜 두근두근 거렸냐면 이제 북한이란 곳에서 이제 한국의 어다, 중국의 어다가 잡히는 거랑 그리고 중국에 있다가 한국의 어다가 잡히는 거랑 자체가 법 자체가 달라져요. 왜 이제 여기 한국에도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가 아니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응? 북한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북한이 진짜 싫다. 심지어는 국민들까지 싫어한다. 그리고 국민들까지 빨갱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북한에서 당연히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싫겠지. 그래서 이게 법이 달라요. 한국에 어다가 잡히는 거랑 중국에 어다가 잡히는 거랑. 그래서 이거 너무나도 잘 아니까. 왜냐면 엄마한테서 들은 게 있으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중간에 잡힐까 봐. 그래서 그게 너무 떨렸어요. 그랬다가 인천공항에 이제 가는 비행기가 도착을 했대.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지.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비행기에 올라가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비행기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타잖아요. 창문 쪽에 딱 앉았어. 그리고 옆에 미국인이 앉았어. 미국인은 가까이 이렇게 눈을 마주친 적이 처음이야. 미국인이 나 쳐다보길래 나도 쳐다봤어요. 왜냐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쳐다봤더니 이 미국인이 나한테 영어로 말을 거는 거야.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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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고 말을 거는데 나못 알아듣지.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 새끼네 왜 영어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자꾸 말을 시키면 어떡해.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은 척 하면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창문을 보고 있었어요. 창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바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혼자 말을 하다가 민망한지 가만히 있더라고.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이제 너무 귀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뜰때 아픈 사람이 있나 봐요. 나는 이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귀가 막 째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말을 해가지고 말 실수해가지고 내가 걸릴까봐. 그래서 이걸 참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비행기가 딱뜬 다음부터는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만에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엄마 말로는 이제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수 있고 잡아들이지 않고 대학도 다닐 수 있고 뭐도 할수 있고 뭐도 할수 있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좋은 얘기만 해줬기 때문에 한국이란 인천공항이란 그 나라 인천공항이라는 그 곳에 도착을 했대. 비행기에서 딱 그걸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데 정말 이건 진짜 그대로 말하는 건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구름 위에서 걷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붕떠 있는 느낌이었어. 내가 걷고 있는데 걷지 않는 느낌? 걷고 있는데 걷지 않는 거? 그냥 걷고 있는 건데 왜 내가 지금 붕떠 있지? 막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구름 위에서 이게 걷는 느낌이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 왔잖아요. 내가 이제 잡혀갈 걱정이 없다잖아. 절대 잡아들이지 않는 데잖아요. 이런 천국에 도착을 했대.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어쩔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일단 들어간 게 볼일 보고 나오면서 힌트를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날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딜 데리고 가냐면 경찰서 비슷한 곳에 데리고 가졌어요. 가가지고 들어가라 이래요. 그럼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저 북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전화를 연결시킵니다. 기다려보래요. 앉으래요. 그럼 앉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 연결 시켜가지고 국정원에다가 전화 연결을 하면은 국정원에 사람이 와요. 그때는 국정원이 뭔지도 몰랐지. 국정원이 뭔지, 뭐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그 국정원이 지금 가고 있는지 몰랐지. 그래서 국정원에 가가지고 국정원 차가 와요. 그럼 그 차를 타고 국정원으로 갔지.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국정원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는 국정원 사람이 정말 좋았어요. 되게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너무 좋고 막그 얼굴도 막 존잘? 여기 말로 치면 존잘? 존잘인데다가 너무 이렇게 착하게 질문을 하시길래 어우 원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말투가 이렇게 곱나? 그리고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좋나? 좋은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차 타고 이제 그 국정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암울하지. 왜냐면 그 사람은 착한 척한 거였어. 국정원에 가고 나서부터는 정말 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엄해요. 왜 그러냐면 국정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국정원 딱 들어가면은 일단 처음에는 각방을 안 쓰게 하고 처음에는 같은 북한 사람들끼리 같은 방을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먼저 도착한 여자애들이 넌 어디서 왔니? 너는 고향이 어디니? 그리고 넌 어떻게 한국에 왔니? 막다 물어봐요.
저는 함경북도 언성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 타고 한방에 왔습니다. 어우, 좋겠다. 우리는 다 돌아가서 다른 나라 거쳐서 몇 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왔니? 별별 말다 해요. 그래서 친해진 사람도 친해지고, 친해지기 싫으면 안 친해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조사받을 때는 각방을 쓰게 해줘, 각방. 아, 자꾸 왜 벌레가 있어? 각방을 쓰게 해주는데, 각방이라는 걸쓸 때는 왜 각방을 쓰냐면, 같이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가 며칠이 걸려요. 일주일 동안 걸려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 조사 받다가 그 다음에 질문을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방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방을 쓸때 보면 침대가 다 있어, 각방마다. 각방마다 침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있고, 심지어는 요구르트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는 이제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어요. 이제 군인들이라고 해야 되지? 군인들이 밥을 떠주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아요.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조사받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큰 고비가 한번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북한말이 서툴다 그랬잖아요. 북한말 잘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북한말 다시 배웠잖아요. 그리고 내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솔직히 얼마 없지. 내가 어렸을 때 탈북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는데 이 국정원 사람들이 나를 의심을 한 거야. 뭘 의심했냐면 간첩 같기도 하면서 간첩이 아니면은 얘가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거야. 이게 북한 사람인데 얘는 북한말도 이렇게 서툴고, 북한 사람인데 북한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북한 사람인데 얘를 기억나는 것도 자꾸 없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을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조사가 정말 엄하게 시작됐어요, 저한테. 이제 정말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다시 북한으로, 아니 북한인 게 다시 중국으로 비행기 태워가 다 중국으로 보내줄 거니까 똑바로 얘기해라, 너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저한테 막 얘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나는 북한에서 어렸을 때 건너와가지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학교도 안 다녔고,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건너왔으니까 당연히 말을 까먹을 수 있는 거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저를 뭐 중국 사람이냐, 만약 비행기 타고 다시 보내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면 지금 막 저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네가 지금 딱 봐도 북한 사람이 아닌데 네가 자꾸 북한 사람이라 하면은 당연히 네가 비행기 타고 다 중국에 보내야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럼 조사를 해보라고, 조사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왜냐면 너무 안 믿어주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화가 났어요, 진짜. 눈물 흘리면서 저도 이렇게 막 음성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막 얘기를 하다가, 예, 저한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네, 그러면은 기다려봐라. 이러더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거짓말 탐지기인지 몰랐고, 전기 고문인 줄 알았어요, 전기 고문. 난 전기 고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전기 고문 이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전기 고문인 줄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대면은 디디디디디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전기가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막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진짜 죽었다. 아니 무슨, 왜안 믿어주는 것까지 좋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아니 왜 내, 아니 북한에서도 감옥생활 했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북한 사람인 거는 진짜 맞는데 안 믿어주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쫄아가지고 울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 거짓말 탐지기인 줄 몰랐으니까. 거짓말 탐지기인 줄 알아, 진짜 갖다 댔지.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자애가, 같이 이제 북한에서 봤던 여자애가 있잖아요. 나랑 부딪혔고, 이제 며칠 동안 같이 봤던 그 여자애가 먼저 한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조사받고 있었던 거야. 그 여자애가 갑자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도 운도 좋지만 운도 지질이 안 좋았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방금 그 지나간 여자애가 나 아는 여자애다, 북한에서 반 여자애다, 북한에서 봤으니까 나 인증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 여자애를 불러가지고 나보고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여자한테 먼저, 얘 어디 사람이냐, 얘 어디 살았냐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말을 했죠. 그 함경북도 언성군 사회 단면 여자, 그 창평이라는 곳, 그 산반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거 인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참 쉽게 인증이 됐지.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조사가 이어가지고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또 조사가 이어졌지. 그리고 조사가 이제 일주일 만에 끝났지. 북한 사람인 게 밝혀졌지. 그리고 엄마가 중국에 있으니까 엄마를 연결시켜가지고 확인시켜준 데도 안 믿더라고. 왜냐면 그게 짜가지고, 다 둘이 짜가지고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조사가 끝나면 당연히 사회생활을 할줄 알았어요. 빨리 이제 밖에 나가고 싶었어. 밖에 나가면은 다내 세상이 내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아무나 진짜 힘들었지. 정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일단은 조사가 끝나면,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원으로 갑니다. 하나원. 아, 무슨 하나원에서는 3개월 동안 있어. 3개월 동안. 와, 진짜 밖에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3개월의 시간 동안 있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행복했을 때였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가. 왜냐면 아무 그 걱정이 없었으니까. 빨리 나가고 싶었던 건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그 이제 하나원 안에서는 알아서 생활비도 나오지. 이제 10만 원씩, 이제 군대처럼 10만 원씩 나오고, 이제 10만 원씩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 공동전화 카드를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PS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자 같은 거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나왔고,
그리고 하나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갇힌 여자끼리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 기숙사 생활. 그리고 어른들은 강의를 듣고 애들은 이제 수업을 받는 거지. 그리고 타자부터 가르칩니다. 이제 그 컴퓨터 타자. 그리고 한메일도 알려줍니다. 한메일. 한메일도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민증이 나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3개월 동안 졸업을 하고 나올 때쯤에 민증이 나오고 그리고 생활을 할 때는 아침 7시에 조깅인데 이제 운동장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거 틀어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뛰기 시작하는 거죠. 딱 군대 생활이랑 비슷해.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조사가 받고 끝난 다음에 민증을 받고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어디를 갔냐면 기숙사 생활. 이게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국에 오면 집도 주고 돈도 준다면서요. 주죠. 주긴 주죠. 근데 그게 어떻게 주냐면 성인이 되면 집을 줘요. 집을 주는 게 뭐 이제 나라에서 뭐 집을 공짜로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월세 아파트, 주공 아파트라고 여러분 알죠? 가장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공 아파트. 그리고 이제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분들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든가 좀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주공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 이제 거기를 받은 거예요. 거기를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알아서 이제 보증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정착금이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1,800을 받았고 내가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못 받아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받아가지고 집을 받았는데 그 정착금에서 보증금을 넣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안에 내용물을 사야 되니까 그 생활비가 1년 동안 생활비가 나와. 30만 원. 근데 1년이 지나면 안 나와요. 그 생활비 30만 원까지 생활을 못해요. 월세 아파트인데 매번 10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 월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전기세, 가스세 하면 다 20만 원 넘게 나와요. 거기다가 핸드폰 요금까지 나면 그 30만 원 가지고 부족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우리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것들 모든 걸 다 내야 돼요. 똑같이 이제 한국 분들이랑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대학은 갈 수 있지.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북한에서 졸업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대학교 가는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교를 대신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내는 거지. 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를 안 다녔고요. 어차피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봤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이제 현명하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가지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간호조무사를 일을 했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저는 살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살았던 엄마가 이제 울산으로 집을 받았는데 울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살다가 성인 된 다음에 저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이 왜 올라왔냐면 제가 멀미라는 게 많이 이제 심각하게 우리 집 전체가 다 멀미예요. 언니도 그렇고 아니 언니가 아니라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멀미가 정말 진짜 심각한 게 버스 멀미 그리고 택시 멀미 그리고 개인차 멀미 이게 가장 심해요. 멀미를 안 하는 게 이제 지하철 기차 그리고 뭐야 오토바이 그리고 비행기도 멀미 안 해. 이런 식으로 멀미를 안 하는데 무조건 일반 차든 다 멀미를 해요. 심각해요. 무조건 차를 타면은 토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니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있는데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서울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송파구에 사는 친구가 이제 집을 받았거든요. 나랑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애한테 가가지고 이제 송파구에 가가지고 서울에는 송파구에서 같이 살았고 그래서 제가 간호사 이제 그때는 대기 전이었지. 그때는 내가 그때까지는 경찰이 꿈이었으니까 경찰에 대한 것만 알아보고 있었지. 그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동생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들었죠. 동생이 중국에 왔대요. 이제 탈북을 했대. 그래서 엄마한테 소식을 받을 때 이제 아빠 소식까지 받았어요. 아빠 소식.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아빠가 이제 이렇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자식으로 팔려갔다 그랬잖아요. 팔려갔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나를 팔아넘긴 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대요. 내 자식을 내놓으라고. 이제 당장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 있는 주인들이 아빠를 신고를 한 거야. 자꾸 찾아와가지고 내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미 없는 자식을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빠를 신고를 해가지고 아빠가 신고를 한 거 알고 나서 도망쳐 나가가지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가 다시 북한으로 건너간 거예요. 다시 건너갈 때만 해도 분명 아마 아빠가 건너갔다는 거는 분명 북한 쪽에서도 군인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건너가자마자 군인들이 들이닥쳤대요. 근데 그 군인들이 아빠를 본 사람들인 거야. 왜냐면 아빠가 탈북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아빠를 보자마자 여러 명이서 이제 묻어들여가지고 발로 차고 이제 총이라고 하죠? 총, 이제 긴 총 있잖아요. 그걸 뒤로 이렇게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맞아가지고 안에 이제 피가 터져가지고 배 안에 피가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셨거든요.
즉사하셨고, 그걸 죽는 거 보고 동생이 이제 묻어주고, 이제 동생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동생이 어떻게 탈북을 했냐면, 아빠를 묻어준 다음에 이제 강한역으로 와가지고 걸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꽃제비 생활을 했대요. 꽃제비가 이제 꽃꽂이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느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탈북을 하려고 왔는데, 또 경비가 너무 심하니까 애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대요. 지켜보고 있는데 때마침 어떤 이제 북한 여자애들이 세 명이서, 아줌마였는데 중국 얘기를 하고 있더래. 중국 어쩌저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저를 중국에 보내주시면, 중국에 데려다 주시면 중국 돈으로 500원 줄게요.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500원이면 한국 돈으로 5만 원인가?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그 작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줌마가, 얘 무슨 소리냐,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이 다시 제자리에 왔대요. 알겠다고 하고 제자리에 왔는데, 한 명이 이제 다 흩어진 다음에 한 명이 다시 와가지고 툭 치면서, 너 진짜로 중국으로 데려다 주면 중국 돈으로 500원 줄 거니?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니? 이랬더니, 이제 동생이, 이 중국, 한국, 북한 말투 거야 이게.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지금 중국에 언니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우린 그때 한국이 다 왔는데, 중국에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지금 이 전화번호 주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전화에다가 전화를 하시면은 우리 엄마가 다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그 아줌마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고 진짜 주겠다고 해야 데리고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줌마가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한 거지, 그 집에다가. 집에 전화했더니 아저씨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아저씨가 받아가지고, 누구누구 딸인데 우리 엄마가 이름이 영이거든요. 책에서 나오는 이름 영이, 철수 막 이런 것처럼. 영희 딸, 그 손범이라는 그딸 맞나요? 했더니 이제 맞다고. 그 이제 범이가 지금 두만강을 건너가 중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데려다 주시면은, 데리고 가면은 중국 돈 500원 갖고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이래, 범이가 그렇게 가능하다는데요? 이랬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네, 가능합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전문 아줌마니까 저 넘겨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인가 봐요. 그 군인들을 끼워가지고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동생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온 거죠. 건너와가지고 이제 동생이 도착을 하자마자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아저씨가 돈을 갖고 나오라 했더니 아저씨 갑자기 말을 바꾼 거야. 돈이 없다. 그 아저씨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 했나 봐. 머리를 굴리려 했나 봐. 일단 처음에는 일단 있다고 해야만이 데리고 와줄 것 같았고, 이미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안 되거든. 왜냐면 이 여자는 전문적인 이런 여자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안 갖고 온다 치면은 그네 죽고 내 죽자 막 이런 여자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동생이 전화를 그렇게 끊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저씨가 끊었으니까 동생이 울고 전화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우니까, 왜 뭐라 그러니, 돈 빨리 갖고 오라라 그래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동생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막 울고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아저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다가. 엄마가 이제 그걸 딱 전화 받았어. 아저씨랑 통화를 하는데 엄마 갑자기 쌍욕을 하는 거야. 나도 그때 몰랐어. 쌍욕을 했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쌍욕을 했냐 했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대요. 이제 맞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더니, 엄마 그거 듣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야이 개새끼야, 뭐 이렇게 한 거야. 아니 네가 네 자식이었어도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냐? 응? 얘가 걔가 어떻게 건너왔는데, 네가 돈이 없으면은 진짜 없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빌려서라도, 아니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네가 네 새끼가 네 새끼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걔는 뭐가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엄마가 뭐라 한 거야. 그때 정이 떨어져 나간 거야. 정이 떨어져 나갔고, 어차피 그 아저씨랑은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 아저씨는 어차피 재혼을 하셨고, 엄마는 아직 재혼을 안한 상태예요. 아직 한국에 와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데 가끔 데이트는 해요. 이제 뭐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돈을 보내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고, 또 한국에 오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또 1,500만 원을 줘가지고 또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동생을 성공적으로 이제 한국에 온 다음에, 동생이 17살 때 한국에 왔거든요. 17살 때 한국에 왔는데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난게 이제 애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남자친구도 못 사귀어 봤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를 못 사귀어 봤고, 한 번도 남자랑 손도 잡아본 적이 없고, 게다가 이제 뭐 이제 좋은 곳, 이쁜 곳, 이제 특이한 곳, 새로운 곳 이런 데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가지고 잘 제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대요. 3, 4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난 안동에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간단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진짜 간단한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안동에 가장 큰 병원에 갔는데, 동생이 일단은 입고 있었던 옷이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들고 나오는데 피가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도배되어 있고, 동생이 어떻게 교통사고 났냐면, 달리고 있는 차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 차, 그리고 우리가 다 멀미를 하니까 차를 무조건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왜냐면 바람이 불어야만 우리가 멀미를 덜 하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음악에 빠져 있었는데, 한국 음악이 듣기 좋으니까 그 음악에 빠져 있으면서 옛날에 MP3 같은 걸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 동글동글한 걸로. 그걸 듣고 있으면서 그 이어폰이 창문으로 빠졌나 봐요. 근데 그거를 주우려고 머리를 내보낸 거야.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야. 머리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걸 몰랐던 거죠. 머리를 내보내가지고 상대방 차를 박으며 지나간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반이 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반이 머리가 들어갔고 이미 애가 식물이 됐어. 이미 지금 거의 죽어 있대요.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지금 건드려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대요. 왜냐면 뇌를 이렇게 주물럭 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반이 들어가면서 피가 터져가지고 이제 옷을 이렇게 흐른 거예요. 이제 병원까지 오기까지 병원까지 오면서 그래가지고 피가 더 배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고 누워있는 동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내가 다치지. 나는 그래도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나는 그래도 한국에 와가지고 남자친구도 사귀어봤는데 왜 얘가 북한에서 17살까지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쁜 맛있는 밥, 이쁜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남자도 못 만나보고 얘가 왜 이렇게 똥싸? 얘가 왜 나? 차라리 내가 나지? 그때는 진짜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가지고 이게 믿겨지지가,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죽는다, 산다, 마냐, 이러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얘가 이렇게 죽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자기네가 못 살리겠으니까 서울 옮기래. 가장 큰 병원으로 옮기래요. 옮기라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엄마가 근데 옮기기 전에 이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아니 그냥 여기서 수술을 해라. 우리가 이제 감수를 할 테니까 일단 수술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고 11시간 걸렸고 11시간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식물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이제 머리를 다 빡빡 밀었을 거 아니에요. 뇌 수술을 했으니까 빡빡 밀었고 이제 코에다가 호수를 연결시켰고 머리에다가 호수를 연결시켰고 여기다가는 구멍을 뚫었어. 왜냐면 이제 가래라든가 숨 같은 거 쉬기 힘들어가지고 구멍을 뚫고가지고 기계를 연결시킨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일반 병실에 옮겨졌어요. 이제 깨어나지는 못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큰 고비는 넘겼대요. 그래가지고 일반 병실에 옮겨져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식물 인간이었고 내가 그걸 이제 간호를 했는데 이제 그 이제 똥 오줌 이제 똥 오줌이라든가 이런 거 기저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채우고 병원에서 자꾸 먹고 하면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다 주면 그거를 먹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하고 동생이 중간에 또 이제 죽을 뻔했던 게 뭐냐면 폐에 물이 찼대요. 폐에 왜 물이 찼냐면 어렸을 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먹기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게 자기가 얘가 건강이 부실해가지고 폐에 물이 찼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술을 또 해야 된대. 이 폐에 물이 찬 것도 심한 수술인 거 여러분 알죠? 그래서 폐 수술 때문에 또 수술방에 들어간 거야. 근데 수술방에 들어가 나왔는데 폐에다가도 호수를 또 연결시킨 거야. 그러니까 온 몸이 전체가 다 사람 몸이 아닌 거예요. 얘가 지금 누워 있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동생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러고 누워 있었어. 그리고 저는 이제 똥기저귀 채우면서 중간에 이제 여기다 기계를 연결했으니까 가래 같은 걸 제가 이제 기계 연결시켜서 빼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거 빼야 돼요. 그리고 자다가도 일어나 기저귀를 채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간호 생활을 하면서 간호 그걸 하면서 이제 꿈이 바뀐 거지. 그래서 제가 꿈이 이제 제가 이제 임원 가면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꿈이 이제 간호 조무사였다. 그래서 제가 간호조무사를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원래 꿈이 경찰이었는데 그 꿈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간호사를 제가 하게 됐던 거고 몇년 동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간호를 하면서 내가 이제 간호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뭔가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뭔가를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꿈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간호정원 생활을 하다가 작년부터 아프리카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제 중간에 이제 8개월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 쉬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깨어났는데 동생이 이제 일단은 식물 인간이었잖아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와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가 고생했던 그 기억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고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거 밭에 가가지고 호미질을 하고 아빠한테 맞고 아빠한테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이제 추워가지고 떨면서 잤던 생각 그런 거밖에 얘가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우리 얼굴도 기억 못 하고. 우리 보고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이거 뚫고가지고.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는 건데. 못 들어가지고 엄마가 뒤쪽에 돼가지고 범이야 뭐라고? 했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난 밖에 나가서 그걸 못 보겠어. 밖에 나갔고 엄마가 이제 방금 나간 게 언니고, 그 엄마야. 나중에 네가 기억이 날 거야, 범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기억이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범이야, 네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했더니 이러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일단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 못 나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자기네가 1년 동안 식물 인간이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걸 못해요. 처음부터 걸음걸이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당분간 화장실을 옮고 가고 막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깨어났지만 한쪽 눈을 잃었어요. 한쪽 눈을 잃은 이유가 뭐냐면 이쪽을 내 쪽을 다치면서 같은 신경을 다쳐버려요. 눈신경을 이제 건드려버렸어요. 눈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같이 뜨는 눈신경이 죽었어요. 우리가 원래 보통 사람들 보면 눈이 같이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같이 뜨는 신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경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뜨는 눈신경이 죽어가지고 한쪽 눈만 뜨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을 미세하게 감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을 미세하게 뜨고 있는데 그게 잘 때도 항상 뜨고 있고 자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것도 껍질을 억지로 올린 거예요.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만큼 뜨고 있는 거예요. 살짝 뜨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은. 같이 뜨는 눈 신경이 죽어서.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쪽 눈못 뜨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쪽 눈 때문에 이제 장애인이라는 말 많이 듣고 애들 놀림을 많이 받았지. 애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학교도 이제 처음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그 17살 나이에 초등학교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부터 얘는 학교 애들이랑 다녔는데 애들이 많이 놀리지. 애가 덩치도 있는 데다가 한쪽 눈을 못 뜨는 데다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애들이 많이 놀림을 받았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애들 그냥 가가지고 그만해 이 자식아 이거 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다니면 난 동생이 하나도 안 쪽팔려. 그냥 가슴이 아파. 내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못떠 아니잖아요. 가슴 아프게도 한국에 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다친 건데, 그래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편의점 갈 때도 항상 같이 가요. 쓰레받침지 끌고. 동생을 같이 가다가 동생 보고 이제 벤치에 앉아라 그러고 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마이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이쮸를 사갖고 나오는데 쓰레받침지 끌고 나오는데 동생이 이제 벤치에 앉아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두 명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근데 그 고등학생이 두 명이 이제 동생한테 야, 저녀는 좀 무슨 자신감이야? 이러면서 좀 미친년 저 병신이 저녀는 한쪽 눈왜 저래? 쟤 장애인이야? 이게 들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 얘 똑같은 사람 되지 싫으면 그냥 무시를 해라. 무시를 하고 넘어가라. 이러잖아. 그게 무시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동생이 저 장애인이다 병신이다 이러면 들으면 무시가 됩니까? 그 무시가 되는 게 걔가 이상한 거지. 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무시가 안 돼요. 사람 돌아버려요, 그냥.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라는 게 그렇게 지랄하지 말라 그래. 그냥 그 사람 그 상황이 돌아버려가지고 신고 있던 그 신발 있잖아요. 쓰레빠 신고 있었잖아 내가. 그 쓰레빠를 뻗어가지고 그 낯짝에다 던지면서 달려가가지고 머리채 잡아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어요 진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크게 싸운 적이 그때 단한번 처음이었지. 진짜 개같이 때리고 나도 개같이 맞았지. 왜냐면 걔네가 두 명이었잖아요. 고등학생 한국 애들이 보통이야? 보통이 아닌데? 나도 엄청 맞았고 머리도 엄청 뜯겼고 나도 엄청 머리를 뽑았고 진짜 머리를 양쪽에서 당기니까 동생은 말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게 말리면 안 되지. 같이 때려야 되는데. 아니 말리고 있었는데 양쪽에서 머리를 당기니까 나는 얘네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좀 애들이 교복이 너무 좀 짧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짧으니까 이게 다리 흰 다리가 보이잖아요. 흰 다리 졸라 꼬집으면서 막 이놈이 꼬집으면서 아프라고 좀 아파 보라고 막 이러면 꼬집으면서 가장 아픈 거 알죠? 그걸 꼬집으면.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지 그때. 그래서 이제 담당 형사까지 왔었고, 담당 형사 알죠,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담당 형사가 있는 거. 담당 형사까지 왔고, 그리고 좋게 풀려났고, 이제 뭐큰 문제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때 조사받았었지. 조사받고, 이제 집에 왔었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엄마한테 듣고, 엄마는 뭐 솔직히 혼내진 않았어요. 그냥 잘했다. 그래, 그런 걸 어떻게 네가 참겠니? 잘했다. 이렇게 하고, 동생이랑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탈북 스토리는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일상생활을 돌아가자 치면 동생이 결혼했어요. 동생이 결혼을 했고 애가 있어요. 결혼을 했고 남자분이 이제 40살이에요. 그 동생은 28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30살이고 저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 남편은 23살이에요. 족보가 되게 꼬이죠? 동생 남편은 40살인데 내 남편은 30살, 아니 내 남편은 23살이야. 근데 나는 30살이야. 근데 내 동생은 28살이야. 그리고 내 동생 남편은 한쪽 팔이 없어요. 그 옛날에 무슨 이제 수류탄 비슷한 걸로 이제 갖고 놀다 그 옆에 그게 터져가지고 팔이 나가가지고 팔이 없고요.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동생이 잘해주고 동생이 정말 이제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카가 2살인데 우리는 애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남편이 23살이다 보니까 군대 제대한 지두 달밖에 안, 아, 두 달인 게 아니라 2주밖에 안 됐어요. 제대한 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부남이 유부녀가 된 지는 일단은 이렇게 돌아가자면 이게 남편을 20살 때 만났어요. 내가 27살 때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남편이 너무 어리죠? 너무 어릴 때 만났죠? 근데 생각은 어리지가 않아요. 얼굴도 좀 삭은 편이에요.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생각도 되게 성숙되어 있고, 결혼한 사람인데 그렇게 아무나 결혼하진 않았겠죠? 나이 비해서는. 요즘엔 나이가 많아 다 나이값은 하진 않잖아요. 40대, 50대도 나이값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20살 때 만났는데, 연애를 1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정도 같이 함께 살았었어요. 부부로, 법적으로 부부로.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가 1년 9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대한 지 지금 2주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전번 주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2년 전에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만 지금 전번 주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식이든 혼인신고든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부부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4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은 신혼처럼 그렇게 막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방송할 때 너무 남편한테 틱틱거려가지고 내가 성격이 너무 남편보다 센줄 알더라고. 남편이 죽어 사는 줄 알더라고. 솔직히 뭐 남편이 죽어 살든 여자가 죽어 살든 뭐 죽어 살면 뭐 어때요? 응? 서로 사랑하고 잘해주면 됐지. 안 그래요, 여러분? 어제 탈북스토리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탈북스토리 그긴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여기까지.